지옥전탕 리메이크. 우리가 함께 했던 지옥전탕의 리메이크가 발표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걸 리메이크 했는지 모르겠지만 칠라스아트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들이 만든 명작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명작을 또 한번 즐겨봐야겠죠. 스토리가 약간 더 달라졌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베스트하우스 목욕탕. 하지만 그곳은 지옥의 목욕탕. 시작합니다. 일주일 전. 今日もお疲れ様. 아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은 사우나 청소 날이구만. 청소 도구함에 양도회가 있으니까 그 수건 회수를 부탁하네. 아, 네, 네. 자, 오늘 그래픽 좀 좋아졌네요, 확실히. 자, 오케이. 매너를 지키지 않는 분은 목욕탕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문신, 음주상태 손님 입장금지, 어린이와의 혼욕은 6살까지, 수영복 착용은, 왜 수영복 착용은 왜 안되지? 수영하지 마세요. 잠수 불가. 뛰어다니지 말고 사우나에서 잠자지 좀 말고. 죽을 수가 있어요. 목욕탕은 촬영 불가. 당연히 안되겠죠. 염색하거나 머리를 자르지 마세요. 큰일나지. 일본이 또 문신이 좀 엄격해가지고. 자, 와 이게 우리 목욕탕. 아 여기 뭐 이게 뭐하는거야 이거? 파마기인가? 여탕이야 이거? 이거 뭐 이렇게 프레임이 좀 이렇게 영 그런데. 드링크도 있고요. 뭐 딸기우유, 초코우유, 커피우유. 커피우유도 있고. 몸무게 재는 것도 상당히 옛날 겁니다. 선풍기도 완전 옛날 거죠? 아니 옛날인가 봅니다. 여기 청소도구함이 있네요. 이 바켓스를 들고선. 어? 그리고 이제 안에 청소를 좀 해볼까? 사유리. 어 이런 거 왜 이런 무서운 포스터는 왜 붙여놨지? 이게 물이 다 빠졌네 이미. 좀 살벌하게 생겼네요. 야, 어디를 청소해야 되는 거야? 이거 사우나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사우나 실례합니다. 아 이게 수건을 다 이렇게 수건, 야 수건을 하나 이렇게 소리가 왜 이래? 뭐야? 이거 머리카락?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죽는 건가 얘가? 죽고 새로 일주일 전. 뭐지 저거 머리카락인가? 나야? 나 여잔가 봐. 내가 미니미가 됐나? 누구지? 잠깐만요. 안 일어나지는데? 내 핸드폰. 이거 왜 이렇게 화내? 여보세요? 네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퇴소하고 처음이네요. 어딜 퇴소한 거지? 다들 건강하시죠? 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랬군요. 그래요? 뭔가 퇴소를 했다. 이게 퇴소라는 말을 일본에서 어디서 쓰나? 감옥? 나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서 시설 쪽으로 연락이 왔다고 한다. 목욕탕을 경영하고 있는데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어서 거기서 살아도 된다고 한다. 시골에 있는 목욕탕인 것 같지만 나 도시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볼까? 아 뭔가 감옥을 퇴소한 것 같아. 내가 볼 땐 구치소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시설 쪽에서 연락이 왔대. 아닌가? 뭐 아니면은 무슨 고아원 뭐 이런 데인가? 엄청난 비야. 아파트로 빨리 가자. 여기 장동건 비스무리 한 뻔한 남자 얼굴이 붙어져 있는데 신장 180에 마로이사 토오루 23살. 아이고 23살인데 벌써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 자식이 이거 중요지명수배자로 이거 이 얼굴이면 좀 약간 애매하다. 좀 모여라 눈코입이긴 한데 약간 장동건 닮을 뻔하다가 너무 몰렸어 서로 신동엽처럼. 그래서 좀 아쉽네.
아이돌이 될 수도 있었던 얼굴인데. 아 장동. 아 느낌 있잖아 장동건 씨 느낌 있잖아. 없어? 있잖아. 근데 너무 약간 모여 있어서 그렇지. 민경훈 씨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민경훈 닮은 거. 아니 닮았지 이게 약간 딱 보면 어 이거 언뜻 봐봐. 딱 장동건. 그치? 봐봐. 지금 느꼈지? 느꼈지? 내 맛이 니 시다바리가 딱 이럴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래서 어? 장동건? 이러고 3초 장동건 아니면 이제 한 10m 장동건 이렇게 딱 어? 어? 장동건? 이러고 딱 가서 갔는데 어?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데 어? 닮았죠 닮았죠 어? 저기 뭐야 어, 어떤 여자분이 왜 저렇게 머리를 감싸고 누워있지? 뭐야 이거 어디서 삐끼삐끼 음악 소리가 들렸는데 여보세요? 아직 아 누가 죽었나? 지금 여기서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기는 신사였나? 어 이런 또 일본은 이런 또 작은 신사들이 많죠. 여우신을 섬기는 건가? 어 어디야? 어디 원숭이 소리가 들리냐? 어디서 원숭이 소리가 들리지? 어 뭐야? 어 뭐야 이런 거 떨어뜨릴 수도 있네. 아 이래도 되나? 어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참 이게 야, 이래도 돼? 어? 아 이래도 되는 거야? 아 이거 벌 받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종 울리는 건가? 아 이게 종 울리는 건가 봐요 이게. 빼도 되나? 이것도 빠지나? 어 그래도 다 움직여지네. 아이고 아이고 가져가도 되네. 어 이분한테 이거 너무 힘내시라고 선물로 이거 드리고. 어 됐다 꽂혔다. 힘내세요. 아 여기가 아니야. 앞에 아파트 202호로 가야 되는구나. 202호. 어 장동건? 아 이거 마루이사 토오루. 마루이사 토오루 200. 어 저 사람 뭐지? 설마 마루이사 토오루? 저기 어 제가 지나가도 될까요? 아 200. 아 저 위층 살아요. 102호 사시나요? 담배 연기 올라오니까 피지 말아주시겠어요? 그리고 가스 전공기 옆에서 피면 폭발할 수도 있다고요. 제가 지금은 조심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간과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 어.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빌라네요. 202호 됐다. 여기다. 어? 열려있다고 들었는데? 어? 열쇠가 없는데? 뭐지? 열쇠 어디 숨겨놨나? 아 나 여행가방도 갖고 왔죠? 오늘 처음 이사하는 날인데?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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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마이나상. 어, 어. 마이나상! 잘 찾아왔구만! 와줘서 고마워요. 그 목욕탕은 이 아파트 맞은편에 있어요. 아주 그냥 출퇴근 거리가 1분 1분. 다행히 아주 편하겠죠. 자 마이나상의 방은 202호입니다 그 낡은 건물이라고 엿볼 수 있는데 이 아주 이 근방에선 최고급 아파트예요. 내부 아주 깔끔하고 그 근데 그 마이나상은 24살이라고 했던가. 아 네, 네, 23일 뒤에 24살이 돼요. 아이고, 곧 되는구만, 어? 아우, 젊어, 어? 축하하네. 아유, 젊은 사람이 아주 다행이에요. 자, 이게 방 열쇠니까 받으시고. 준비가 되면 바로 목욕탕으로 오세요. 여깄다, 어. 어, 좀 별로, 좀 뭔가 이상해 보이죠? 자, 들어가자. 이 열쇠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나? 아 이게 짐을 여기다가 놓고 오케이 좋아요. 어 이건 뭐지? 이건 저 할배가 마셨나? 이게 깔끔하다고 했는데 지금 아 이게 쓰레기통에다 아니 뭘 깔끔하다더니 그냥 할아버지가 이거 뭐 쌀의 눈 마시고 있었네. 그 쌀의 눈 그거 어 이건 뭐지? 깔끔하다고 했는데 이건 뭐야? 바닥에 긁힌 자국들 투성이잖아. 어 잠깐만 이 가구를 옮겼는데? 이 가구를 왜 옮겼지? 설마 아 TV도 안 나오게 왜 TV 안 보이게 가구를 이딴 식으로 옮겨놨어?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신문지인가봐. 더럽네. 이걸 좀 버리고 와볼까? 아 진짜 방에 뭐 아무것도 없고 어? 아 이게 좀 도배라도 좀 해주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이렇게 뭐 좀 혼자 살기는 그렇게 좋은 평수는 아닌데. 벽지라든지 좀 이런 거 좀 바꿔주지. 쓰레기장이 어디 있을까? 이쪽은 아니네. 대충 이런 데다 버리면 안 되나? 안 돼. 우리 동네 쓰레기장으로 버려야 돼. 어? 아, 저 사람은 줄담배를 피우네. 안녕하세요. 윗집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담배 그만 피시고. 쓰레기장, 어, 저 쓰레기장이 어디예요? 어? 아, 이거 왜 안 알려주지? 이게 셋, 어, 여기다 버리는 건가? 아, 이게 뭐야, 이거. 아저씨! 이 쓰레기장이 어디예요? 어, 뭐야, 어디서, 야. 아니, 어디서 원숭이 소리가 자꾸 들리지? 사유리. 이거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쓰레기장이구나. 아, 됐다. 아, 쓰레기 버렸다. 아, 됐다. 쓰레기장이 이렇게 또 나와 있구나. 아이고. 자, 아이고. 자, 들어갑니다. 어, 여기 왔다. 이게 보통 이게 맨발로 다니시나 봐. 자, 안녕하세요. 아, 이쪽이 남탕, 이쪽이 여탕. 자. 아, 이거 왔구만. 응? 그 여기가 오늘부터 일할 목욕탕이에요. 지금부터 업무 설명할 테니까 먼저 카운터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아, 네. 제가 여자니까 여탕 쪽으로. 오, 여보, 이게 여탕이구나. 와, 오, 뭐야, 여탕에는 뭐 이런 게 주크박스가 있네. 와, 그리고 옷 놓는 것과 맥주 광고. 야, 어 뭐야, 남탕이랑 저기 위가 뚫려 있다고? 그럼 여기 올라가가지고 점프 뛰면은 보일 텐데? 와, 이렇게 개방적이야? 일본의 목욕탕은? 어, 사람 안 계시나요? 아무 누구 계시셨으면 좋겠는데, 어 안 계시네. 안 계시네. 아이고. 카운터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내가 말하는 걸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배워볼까요? 내가 손님 역할을 할 테니까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연기 연습을 잘해갔어가지고 연기자가 될 뻔한 사람이라 연기를 잘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님이 돈을 내면은 받아서 딱 먼저 넣는 거예요. 자, 해보자고요. 자, 뭐 어떻게 하는 거? 어, 아 손님, 아 야, 이게 돈 내셨구나. 아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증인이 오객사님. 아 그 손님 물어보면 손님 필요한 것을 드리면 됩니다. 저기 뭐 샴푸 린스. 자, 이 바구니 안에 넣어서 주면 됩니다. 부탁받지 않은 거 넣으면 안 되고요. 자, 해보죠. 자, 아 네 손님. 장동원입니다. 샴푸, 물티슈, 바디워시를 주세요. 아, 네네. 샴푸랑 물티슈, 바디워시. 물티슈가 왜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물티슈. 아, 물티슈. 오케이. 바디워시. 야, 이런 거 공짜가 아닙니다. 샴푸 여기 있습니다, 손님. 아, 이것도 보충도 해야 돼? 아, 이게.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아주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손님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아 이거 뭐 귀찮으니까 그 보일러실에서 할 일은 따로 알려줄 테니까 따로 오세요. 아 보일러실이요? 남자 욕실로 들어가야 되나요? 어, 제 여잔데.
저기 보일러실 약간 이거 아우 미지근하네. 이게 미지근하네. 보일러실에서 이게 온도를 높여봅시다. 아 그쪽이 보일러실이군요. 아 보일러실이 남자 욕실에 있네. 이거 누가 건들면 어떡하라고 이거. 어 뭐야 깜깜. 어 이거 뭐 진짜 지저분해. 아 이게 남자 욕실 온도가 좀 미지근하네. 자 그럼 목탕 온도 조절 방법을 설명할게요. 위에 레버를 내리면 그 온도가 쫙 내려갑니다. 그 아래 화로에 장작을 넣으면 온도가 쫙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장작 말고 다른 거는 아우 냄새나니까 넣지 말고 적정 온도는 오렌지색이니까 거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 남성 온도가 낮으니까 올려야겠죠? 해보세요. 네, 아, 네, 네. 아 장작을 아 이렇게 해서 장작을 아 이게 게임이 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장작 올라갑니다. 장작 더. 자, 주황색. 이거 너무 빨리 세게 하면은 사람들 타 죽나? 저 더 화끈하게 가자.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자. 됐다. 아유, 잘했습니다. 손님들 상태를 자주 확인해가지고 그 욕탕의 온도를 아주 적절하게 유지하면 됩니다. 자 카운터에 있는 모니터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 그거 꼭 확인하시고. 자 다음 업무. 자 아 네 여기 맨발로 그러고 이렇게 다니셔도 되나? 뭐야 여기 깜깜해가지고 베지 갔는데 어디 나가는 문이 여긴가? 어. 장작으로 이게 떼면 떼국물이 더 맛있게 빠지나? 이게 볏짚 삼겹살처럼? 뭐야? 왜 이래? 어. 약간 볏짚 삼겹살 같은 느낌인가? 이건 화장실인가? 어, 안 열리네. 아, 여탕으로 나왔구나. 아 이게 아 여기 있다. 어 저기 아니 잠깐 남탕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여탕으로 나왔지? 잠깐 어 뭐야 할아버지? 아 여기 계시다 여기다. 자 다음은 청소입니다. 저희 알바의 꽃이라 할 수 있죠. 자 마감용 음악이 나오면 그 청소 시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청소할 것을 알려줄게요. 오늘은 욕조 청소의 날이에요. 자 남자 탈의실 청소 도구함에서 배수구 오프너랑 브러쉬를 좀 가져오세요. 오프너로 물을 빼고 얼룩을 브러쉬로 문질러가지고 자 내 앞에 있는 욕조를 한번 해보죠. 아 네 이렇게 자 제가 여기서 이게 브러쉬인가? 이게 그 뚜껑 여는 건가 보다. 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생겼네. 자, 아니요. 어. 자, 오늘 앞이라고 하시면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 여기죠? 자, 뚜껑을 먼저 한번 따서 물을 빼주고. 어, 이 얼룩을 얼룩. 아이고 좋아요. 그 지금 청소한 것은 오늘 또 안 해도 됩니다. 자 마감 시간이 되면 내가 알려줄게요. 그때는 이해는 그때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 중요한 걸 깜빡했네. 알고 있겠지만 목욕탕에는 그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지키지 않은 손님은 반드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목욕 중이라도 말입니다. 목욕 끝나고 나서 발견한 거 의미가 없겠죠? 규칙은 카운터 뒤에 붙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마이나씨도 상식이 있으니까 아 괜찮겠지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역시 여기는 좀 기분이 나쁘구만. 아 그럼 나는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럼 부탁할게요. 어 이게 뭔가 지금 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 뭐야 이거 목욕탕 시뮬레이터 게임인가요? 아 그러게 왜 좀 바뀌었다 야. 목욕탕 시뮬레이터 여러 가지를 넣는데. 구독 고맙습니다. 조상진 우익장님 익명의 후원자님 감사드리고요. 허허 일단 아이고 누가 오셨 네 나갑니다. 아 손님 어 아 샴푸 물티슈 아 네 손님 문신은 없으시죠? 아 문신 없어. 샴푸랑 물티슈 들어갑니다. 샴푸
여기 물티슈가 왜 필요한 거야 도대체? 목욕탕을 왔는데 그 배수가 막히려면 어떡하려고? 아 돈 받고요. 아 고객님 내 이름은 푸우타. 귀요미 잘 부탁해.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귀요미도 뭔가 찝찝하지? 어 네? 네가 제일 찝찝해요 이제. 어 나 네. 아 손님, 아 손님 딱 봐도 문신 있어 보이는데. 어 손님 너무 문신 있어 보이는데 지금. 예. 면도기, 면도기, 샴푸, 물티슈, 수건. 아 네. 면도기, 면도기, 샴푸, 자 물티슈, 수건을 돈 주고 파네. 야 이거 수건. 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자 에헤. 그 최근에 들어온 직원인가? 대답을 해! 짜증나네! 역시 이래서 여자 안 된다니까! 남자를 카운터에 세우라고! 아, 아니 그 남녀차별한 발언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객님? 문신 내가 보이는 즉시 너는 탈락이야. 내가 선생님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문신 참고로 일본 일본은 여자 직원이 여기 안에 들어와도 없는 걸로 치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일본은 여자 직원은 아무데나 들어가도 문신 봐봐. 너 문신 있는 거 아니야? 어? 문신 있어 보이는데 지금 느낌 있는데 지금 어? 아 문신 없나? 문신 어 아니 샤워하고 욕탕 들어가세요 이 뚱땡이야. 아니 왜 샤워를 안 하고 욕탕을 그냥 들어간 거야? 그 너무 건전한데 저분? 어 빨간 머리 염색한 건 아니겠지? 수영하지 마시고 뛰어다니지 말고 사우나에서 잠을 자지 말고 목욕탕 안에서는 촬영 불가. 어 뭐야 뭐야 뭔 일이지? 푸우타 씨? 왜 저러지? 아 지금 이 녀석이 내 엉덩이를 만졌어. 이런 놈이 있는 목욕탕을 누가 오겠어. 부지런히 돌려보면서 이상한 놈을 쫓아내라고. 규칙을 지키지 않은 놈을 쫓아내라고. 아 저기 손님 고객님 서로 지금 이곳은 엉덩이를 만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저 나가주시겠어요? 조금 정도는 괜찮잖아. 이 녀석도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았다고. 아, 쳇. 멋진 남자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고객님. 아 뭐야 저 녀석. 어? 이범 오늘 돌아가겠다. 아, 네 둘 다 좀 꺼져주세요. 짜증나네. 자, 고객님 그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네. 자 이거 당장 가세요. 아 이 저 닭뱃슬게이야. 어? 저게 아주 어디서 자 이게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나. 어? 아 여자 고객님. 물티슈 샴푸 면도기. 면도기요? 네? 면도기요? 아 저 물티슈랑 샴푸랑 면도기. 아 네 알겠습니다. 물티슈 꾸준히 잘 나가네. 자 고객님 받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면도기 파디원씨 물티슈. 아 면도기가 왜 필요한 거죠 여자분들한테? 파디원씨 물티슈는 무조건 들어가네. 뭐 수건을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아 제모 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자 젊은 사람이네. 어 새로운 아르바이트. 우린 여기 자주 와요. 앞으로 잘 부탁해. 미호 씨도 뭐라고 해봐. 마음에 안 들어. 미안해구만. 얘가 좀 싸가지가 없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근데 당신 누구랑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누구였더라? 혹시 연예인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럴 리가 없잖아. 아 알았다. 전에 여기서 일하던 아이랑 똑같이 생겼네. 어 그분은 어디 계시죠? 글쎄 꽤 오랫동안 보지 못했으니까 벌써 몇 년 전 얘기야. 아우 닮았네 닮았어. 미호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응? 옛날 종업원? 닮았나? 갑자기 그만둔 아이 말이야? 전혀 안 닮았는데? 그럼 그렇고 난 이 아이 영 별로야. 여기 안 어울려. 아우 그만 좀 해요. 저 신경 쓰지 마요. 젊은 사람이 참어. 힘내렴. 할머니 들어가세요. 설마 잠깐만. 어우야 여자분들도 저렇게? 어 아 그랬다. 자
아이고 저렇게 과감하게? 할머니 그 물온도 괜찮으신? 뭐야 저? 아니 할머니 저거 키시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거 드라이기를? 아니 할머니 설마? 설마? 아 그래도 다행이다. 이거 누구세요? 누구세요? 오 우와 어머 꽃미나? 샴푸 수건 바디워시. 아 네 네. 아 잘생긴 오빠야. 샴푸랑 또 뭐였지? 아 수건 바디워시. 네 오빠. 오래 레이. 난 레이라고 그래. 넌 어디 사니? 바람이 날 여기까지 이끌었어. 말하지 않아도 돼. 쉿. 난 천재니까 바로 알 수 있거든. 요 근처 아파트 살지? 아 맞췄어? 다음에 놀러 갈까? 네 오빠. 잘생겼다. 양말 안 신고 다니네 근데. 오빠 혹시 문신 있는 건 아니죠? 아 문신 없다. 아 되게 운동 하나도 안 한 지금. 운동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살찐 건 아닌. 여기 뭐야 물. 물자국이 이렇게 많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게 누가 이렇게 물을 질질 흘리고 다녔어 아까 그 뚱땡이. 그 녀석이 아니야? 그 녀석인 것 같은데? 오빠 물온도 안 맞으면 말씀 주세요. 아이고 뭐야 가는 건가? 어서 오세요. 샴푸. 네. 샴푸. 안타. 당신 젊다고 잘난 척하지 마. 시골에선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돼. 어디서 온 거야? 저는 말해줄 수 없다는 거? 예의 없는 여자네. 나는 도시에서 와서 고생하는 중인데. 봐, 딱 봐도 도시 여자 같잖아. 똑바로 해. 내가 지켜보고 있어. 근데 저 더러운 여자도 같이 목욕해? 같은 탕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야. 네? 누구를 말하는 거지? 더러운 여자? 뭐야? 아니 여기 다 이렇게 왜 뭐 여기 할머니들 언제 다 돌아가셨지? 여기 뭐 누구 자는 거 아니야? 이거 물 질질 흘리고 다니네. 네. 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물기 좀 닦아드릴게요. 아니 물을 뭐 이렇게 오줌 싸면서 간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물이 떨어질 수가 있어. 수건을 안 말리나? 샴푸, 바디워시, 물티슈, 면도기요. 샴푸. 네. 이렇게 미인도 있다고? 자. 야호. 야호. 안녕. 저기 있잖아. 저런 인싸도 이런 낡아빠진 목욕탕에 와? 레전드. 피부도 하얗고 완전 내 스타일인데?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 저 잘생긴 남자 분위기 개쩔지 않아? 저기 저 남자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혹시 잘생긴 사람은 괜찮은 건가? 잘생긴 사람만의 특권? 그러니까 이게 맞아? 좀 좋을지도? 뭔 소리지? 오빠? 이 남자 어디 갔지? 잠깐만. 뭐야 이 새끼가 이거 설마 여탕에 들어와 있나?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다 저기 됐네. 야! 뭐 수영복 안 됐어. 저 손님 너무 좋은데요. 손님 너무 좋아요. 지금 저는 너무 찬성인데. 자 손님 이건 안 됩니다. 손님 수영 안 돼요. 나 너무 아쉽지만 나 좋아하는 튜브 잔뜩 써보려고 했는데 충격받은 거예요. 잠깐만 그리고 남자 이놈이 어디 간 거지? 어디 갔나? 남자 어디 갔지? 오션홀드. 너무 아쉽지만 내일 또 와주세요. 바디워시 샴푸요. 바디워시 잠깐만 샴푸랑 자 바디워시랑 자. 젊네요. 네가 형님이 말한
왜 너였는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형님? 남자 갔나? 남자분이 왔는지. 손님 저는 너무 좋습니다. 손님 너무 좋은데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이거 이래짐이 안 됩니다. 이래짐이 난 손님 제가 웬만하면 봐주려고 그랬는데 뭐? 형님이 여기 문신 있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 자식 고노야로 두고 봐. 아 손님 나가주세요. 손님 나가주세요. 아 이거 이래짐이가 아 네 네 손님. 이 아주머니네. 아. 바디워시 샴푸 물티슈 면도기. 샴푸 바디워시.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보충했고 면도기. 아 면도기 바디워시 샴푸 또 뭐였지? 또 하나 뭐였지? 물티슈. 저 아이는 7살 미만인가요? 뭔 말이야? 7살 미만은 여탕에 들어갈 수 있다고 거기 쓰여 있거든? 목욕탕에서 일하는 거면 목욕탕 규칙 정도는 똑바로 파악하고 있어야지. 고객님? 몇 살? 오늘도 엄마 따라 성공. 너무 좋아. 여탕 너무 좋아. 고객님? 잠깐 7살 너 몇 살이니? 선생님 6살 이상은 안 됩니다. 손님 뭐? 왜 쫓겨나야 되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닌가 틀렸나봐. 아 틀렸다. 아 6살 괜찮나보다. 잠깐. 야 너도 가야지. 너 엄마 갔다. 야 네 엄마 갔다고. 야 꼬맹아. 아 지금 이거 손님 미안해요 손님. 미안 데리고 가자. 미안합니다. 아 오늘 알면서도 쭉쭉이 따라다가 여기까지 왔네. 야 이거 미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 야 이거 미아가 됐는데. 어? 청소하고. 아이고. 할아버지? 오늘은 약간 실수를 좀 했던 것 같구만. 내일은 틀리지 않도록 하렴. 그럼 청소 잘 부탁하네. 청소가 끝나면 목욕해도 괜찮으니까. 자 그럼 난 가볼게요. 네. 자 청소해야지. 갔나? 아이고 나 욕실 청소해야 되네. 욕실. 아 욕실부터 청소해야겠네. 아 옷 안 입고 갔다고요? 지금? 아 정말? 아니 옷 안 입고 갔어? 일단 깜짝이야! 눌러라. 이 목욕탕에 유령이 있으니까 조심해. 야 너 엄마 벌써 집에 갔어. 엄마? 난 엄마 같은 건 없어. 뭐야? 야 왜 이래? 야 옷 입고 가. 야 옷 입고 가. 어? 아니 저 꼬맹아 벌써부터 저게 미쳐가지고. 여긴 안 빼도 되나? 일단 물 빼고. 이거 검은 때가 많이 꼈네. 됐고 좋아요. 좋아 깔끔하네요. 여기 깨끗하네. 물 괜히 뺐네. 깔끔하구만. 고장났나? 수리 중이라고 써져있네. 여기 좀 장작이 좀 부족했었네. 내일을 위해서 좀 넣어놔야겠는걸? 여기서 여탕으로 바로 갈 수 있다고요? 누구지? 죄송합니다. 오늘 목욕탕 영업은 끝났는데요. 네? こちらの桶が足りないので私の方に投げてもらえませんか?
어? 알았어요. 나 말고 또 직원이 있나? 물바가지요? 아, 이건가? 아, 던졌다. 어떤 여자가 아 채팅 버그였다고? 아 진짜? 아 유령인가 진짜? 어씨. 어떤 여자가 물방아지 좀 던져달래요. 자기도 직원이라고. 이상하네. 나만 직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 채팅 이제 괜찮아요? 바가지 내가 되게 세게 던졌는데 잘 받았죠? 물때가 아주 장난 아니야. 아 버그 난 거였어? 오늘 청소는 끝? 샤워를 할까? 하 그럼 나도 여기서 오늘 샤워하고 가자고. 어 뭐야 나 되게 예뻐. 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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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아, 진짜. 어, 뭐야 저 빨개 벗은 남자는? 어? 어, 샴푸를 해야지. 어, 이거 빨개 벗고 다니는 남자가 있는데? 어? 어? 뭐야 저 고양이 저 원숭이는 뭐지? 원숭이의 어? 어? 어 뭐야 원숭이 뭐야? 남탕에 있어. 불은 누가 끈 거지? 누구세요? 어? 이... 어? 어? 뭐야 이거 원숭이들은 뭐야 사람이 죽어 있어. 뭐야 이거? 어 여기 가렸다 그래도 가렸어.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지마 하지마 옥성 탈출이야. 옥성 탈출이야? 뭐야? 뭔데 어. 꿈? 내 속옷. 씨. 어제 그건 대체 뭐였지? 뭐야 이거? 이렇게 밀 수 있는데? 뭐야 이거? 밀 수 있어. 자, 오케이 밀 수 있어. 이게 뭐야? 엿보기 구멍? 뭐지? 사과? 사과 저렇게 많고. 아니 쓰레기장이야. 무슨 집이 이렇지? 저건 뭐지? 사과? 여기서 누군가가 내 방을 계속 훔쳐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거? 피아노도 있고. 너무 무서운데? 라면도 있고. 화장실도 있네요. 그래도 출근해볼까? 뭐야? 옆집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뭐지? 누굴 찾아왔나봐. 근데 문을 안 여나봐. 우리 옆방인데 아무도 없던데. 얘기를 왜 안 해주지? 이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 사람이라서 너무 상대한테 신경 안 써주나?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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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이거? 이거 사격 저기도 있네? 가수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고맙습니다. 가수님. 뭐야?
뭐야 빨간색을 써야 되나? 어 누가 저기야? 소녀? 아 누가 저긴데? 아 뭘 써야 되는데 뭘? 뭘 써? 야 뭐가 아 뭘 써야 된다는? 아 이거 안 돼. 아 저건 안 되고 아 사람을 써야 돼 사람을. 아 사람을 써야 되는 거 사람을. 저건 안 돼. 아 사람 사람 사람은 다 써야 돼. 좋아. 와, 좋아. 어, 좋아. 훌륭하구만. 이걸 뭐 점수 따면 돈 줘가지고 뭘 먹나? 뭘 사는 건가? 좋아. 빨라진다. 저건 뭐야? 뭐 쏘는 거 안 쏘... 아 쏘는 건가? 아 쏘는 거다 쏘는 거. 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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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돈 많이 못 먹었다. 아 뭐야 돈 준 거야? 8600점.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게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에다 쓰는 거지 이걸? 주는 건가 이거? 이라샤이마세. 뭐에 쓰는 거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나가 나가. 아 진엔딩 모으는데 필요하다고? 아 그럼 이거를 계속 구해야 돼요 저거를 어디서? 저기 어디 숨어져 있다는 거네 그러면? 어디 숨겨져 있다는 뜻이네. 와 이런 구석탱이 같은데. 1일차에 내가 못 본 거 아니야? 못 찾았나? 아 타일을 다 모아야 되는구나. 어디서 모아요? 자 들어갑시다. 어 저거 놓치기 싫은데. 아이고 그 녀석 레이라고 했던가? 그 많이 마셨나봐. 이래서 젊은 놈들은 아주 그냥 어? 가끔씩이긴 하지만 골치 아픈거야.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얘가? 뭐 죽었대? 아니면 넘어졌대? 저 목욕탕에 원숭이들이 모여서요. 와 원숭이? 그 시골이니까 원래 원숭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자주 있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지 마. 자 오늘은 벽 청소를 부탁해. 죽었나 본데 레이. 벽에 얼룩에 세제를 뿌리고 수세미로 문지르면 돼요. 세제 스프레이랑 수세미는 청소 도구 함에 있어요. 오늘도 청소 다 하고 나면 목욕해도 되니까. 아 맞다. 오늘 단골이신 KHC가 오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와주시는 거니까 언제 오시는 건지 내가 계속 기다렸어. 그분이 VIP예요. 양복을 입은 무서운 느낌 남자인데 반드시 통과시켜주도록 해요. 그럼 부탁할게. 아, 네, 네. 이런 목욕탕도 VIP가 있구나. 이 월간 정액으로 끌어놓고선 한 번만 오시는 분인가봐. 그런 분이면 VIP죠. 아 어서오세요. 바디워시 물티슈. 아 네 고객님 물티슈 여기 있습니다. 물티슈 어디다 쓰시는 거 안나? 아 보소 갖다 드려 쳐졌네. 그봐 점 닦고 손이 빠른 거 아닌가 없네.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 빼야지. 내가 해도 너그보단 빠르겄다. 단디에라. 아 네 네. 저분 사투리 너무 잘하신다. 현지인 같아. 개쩐다. 고객님 혹시 잠시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문신 없으시고 수영복 아니시고 들어가시고 네 들어가십시오. 뭐야? 자.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 돌아다녀야 되나 계속? 혹시 뭐 이상한 사람이 있진 않은지? 어.
까꿍. 어, 누가 안 왔어. 고객님 별일 없으신가요? 사우나에서 잠드시고 이러신 거 아니죠? 네.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어, 오 잘생겼다. 면도기, 바디워시. 아, 네, 네, 눈이 엄청 커. 면도기, 면도기, 바디워시. 보조장. 아가씨, 괜찮은 몸매긴 한데 좀 더 날씬해야 인기가 많아진다고. 요리는 할 줄 알아? 아, 네, 네, 아, 아니요. 여자 주제 요리도 못해? 어, 그게 무슨? 여자는 집안일, 육아가 완벽해야지. 뭐 아가씨라면 아슬아슬하지만 합각이려나? 내 여자가 돼. 아, 네, 됐거든요. 부끄러워하기는. 야래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 그런 부분도 싫지 않아. 오늘은 뭐 목욕이나 할까? 엿보지 말라고. 아, 네. 뭐야? 어, 재수없어. 짜증나네. 어, 저 문신 있는지 볼 거야 내가. 어, 괜찮네. 또 어, 문신도 없네. 다시 잠깐만요. 문신 없고 제가 다 지켜볼 거예요. 지켜볼 거예요. 어, 그래 샤워 먼저 하는구만. 일본 사람들 이렇게 앉아서 하더라. 앉아서 하면 너무 힘들던데. 일본 사우나 가면 저렇게 돼 있어요. 일본에 목욕탕 가면 서서 하는 데가 없어. 서서 하는 데가. 어 잠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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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뭐지? 뭐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 뭐야 미친 거야? 이 왜 이러지? 어 내가 봐버렸나? 누구 왔는데? 어 뭐지 멈췄는데? 어 면도기 수건. 아 면도기 아 수건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면도기랑 면도하실 게 없는 것 같은데 면도기가 필요하시나요? 면도를 어디로 하신다는 거지? 자 아하, 오늘 손님 많이 왔어? 그다지 그렇구만. 그래도 아예 없진 않겠네. 잔뜩 와주면 좋겠다. 아, 네, 네? 저 양반이 뭐야? 왜 이래? 왜 이러냐? 왜 이러지? 왜 이러세요? 왜 이래? 얼굴이 상태가 이상한데? 지금 옷 갈아입고 가셔야죠, 손님. 손님? 손님? 어, 나쁜 놈들은 이제 응징 받는 것 같은데 지금? 어. 뭐 얘 넋이 나갔어 손님? 얘 넋이 나갔는데? 자 고객님 잠시만요. 문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어 뭐야. 아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네 사진 한 장만 찍게 해줘. 어 안 돼요. 어디 찍지마. 찍지마 이 새끼야. 찍지마. 가까이 오지 마. 갈 테니까. 뭐야? 아 이거 물도 안 꺼놓고 갔네 이거. 어 물 잠가. 어. 뭐야? 뭐가 찍혔길래 그러지? 왜 안 보여주지? 씨 안 보여줘. 아 어서. 샴푸. 아 네 샴푸 여기 있습니다. 어째서 너 같은 기집애가 여기서 계속 일하는 거야? 그 자식 내가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땐 안 받아주더니 어차피 너 같은 애한테 이 목욕탕 일은 힘들 거야. 길어봤자 앞으로 3일이겠지. MG쯤이야 MG들이니까. MG 무시하지 마세요. 제 자리를 노리고 있어. 내가 더 악착같이 열심히 할 거야. 이게 자격사항이 맞는지 한번 보고. 문신 있으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뭐야 비닐장갑 뭐야 비닐장갑. 어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려고 그러는 거 비닐장갑 왜 끼고 가지? 뭐야 아야 이거 뭐야 염색 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니 같은 꼬맹이한테 내가 왜 쫓겨나야 되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너한테 여기서 일하는 건 무리야. 어 가세요. 아 이게 왜 염색을 여기서 하고 난리세요. 아니 이 염색 무슨 핀 줄 알았네. 네 나갑니다. 어 뭐야. 샴푸 물티슈 수건
바디워시. 아, 네네. 샴푸, 물티슈, 어, 수건, 바디워시, 어, 바디워시, 바디워시. 어. 아, 어, 어, 아, 너, 아, 저, 저기,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 네? 왜 그러지? 저 미국인이 왜 이러는 거지? 네, 혹시 문신 있으신 건 아닐까? 어, 뭐지? 아, 혹시 일본 목욕탕 문화를 잘 모르시나요, 고객님? 얘기를 듣는다. 아, 아, 저, 저기, 아니, 아, 그게 수건, 수건 필요해. 일본 수건 작아. 아, 알겠습니다. 가지고 올게요. 아, 얼마나 큰 거야? 어씨, 그게 안 가려진다고? 어, 저기, 잠깐만, 그 수건, 수건을 어디서 갖고 오지, 근데? 뭐 어디서 갖고 와? 서비스를 하나 드려야 되나? 어, 잠깐만,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뭐야? 어. 물티슈, 수건, 바디워시. 어, 물티슈, 수건, 바디워시. 오,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들어왔는데. 맑게, 올바르게, 아름답게 애마칩니다. 목욕탕은 정말 오랜만이라 너무 기대돼요. 네, 아, 수건, 수건, 수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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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기.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아니. 어, 저 가려지나? 어, 가려졌네. 어, 저기, 저기 손님, 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어, 너무 예쁘신데? 와, 거의 뭐 금발이 반짝반짝 빛나서 조명이 필요 없겠네. 네, 손님, 제가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팔이 너무 기신데? 잠깐만요, 손님. 팔이 너무 기신데? 이상한 짓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손님 잠시 제가 물 온도 좀 보고 올게요. 역시나 이럴 줄 알았어. 여탕 온도가 좀 떨어져 있었네. 여탕이 계속 좀 떨어지는구만. 나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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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어, 여기 이상한 것도 됐어. 이 정도. 남탕도 빨리 가볼까? 남탕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갔나? 아, 저기 있다. 어. 자. 어, 안녕하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물티슈, 바디워시, 샴푸, 면도기. 아, 물티슈. 아, 네, 물티슈. 바디워시. 샴푸, 면도기 여기 있습니다. 치. 네, 빨리 좀 해. 아, 진짜. 어, 어 뭐야? 어, 아 가서 벌써 가세요? 벌써 가시나요, 손님? 어, 더 있다 가시지. 어, 손님, 어. 이 손님 좀 뭔가 불안하다. 불안하다. 지금 느낌이 이상해. 뭔가 지금 뭔가 사고 칠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사고 칠 것 같아. 지금 사고. 지금 얼굴에 사고라고 써져 있어 지금. 얼굴에 사고라고 쓰여 있어. 뭐 할 것 같은데 안 하나? 아 이거 지금 얼굴 좀 사고 관상이 지금 사고 치는 관상인데 지금 저거 사고 칠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어서 오세요. 아 키가 어린애인가? 자 수건. 수건, 아, 자, 돈, 선생님, 손님, 목욕탕 완전 기대하고 있어. 어, 잠깐, 뭐야? 돈을 내셔야 되는데, 뭐 애야? 자, 손님, 잠깐, 어, 잠깐만요, 손님, 손님, 뭔가 이상한데요? 자. 손님, 지금 얼굴은 성인인데 이게 몸은 애인데, 뭐지 멈췄는데 버그 났나? 버그인가요? 멈춰있지 왜? 가만히 있지?
어, TV가 있네. 어, 온도. 이거 좌우로 어떻게 봐? 아, 이렇게 볼 수 있네. 남자 게 너무 좀 뜨거운데? 아, 이거 볼 수가 있네. 남자 거 어떻게, 뜨거운 거 어떻게 하지? 어, 뭐야, 그 사람이다. 장동건? 뭐야, 이거. 말을 안 해. 어, 어서오세요. 뭐야, 야! 야, 임마! 나가, 임마! 왜 안 되는데? 나는 작으니까 어린애잖아. 어린이 뭐든지 용서한다고. 에, 범죄? 미안해. 이거 승리면 안 되지. 이거 너 새끼야. 너 죽을라고 진짜. 너 내 형이었으면 넌 죽었어. 어. 어, 저 사람 이거 되게 불안한데. 어, 뭐야? 왜 옷을 안 벗지? 뭐지? 저 느릿느릿 움직이는 저 발걸음? 뭐지? 말을 어, 뭐야? 왜 이래?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자체 슬로우 모션 다니는 거야 지금? 주성치야? 어, 왜 그래? 왜 이러세요? 왜 그래? 빼꼬두 신발 벗으셔야지. 신발 벗으세요. 손님. 아니 뭐야, 왜 이래? 뭐 들어왔다 그냥 가는 거야? 돈도 안 내고.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돈도 안 냈잖아. 냈나? 뭐지 쟤? 어, 왜 저래? 아니 이거 할머니가 오줌을 싸시면서 이동하셨나? 이거 왜 할머니 한번 그러니까 아까 치워놨는데 이렇게 물이 흥건히 젖었어. 아 진짜 짜증나네. 할머니 진짜 잿돌이가 있네. 어 누구세요? 면도기. 어, 뭔가 이상한데? 어서 오세요. 안타사. 당신 젊은데 왜 이런 곳에서 일해? 다른 것도 있지 않아? 아, 뭐 어쩌다 보니? 어차피 백수나 뭔가였겠지. 딱 봐도 저는 너무 연약해서 일 못하는 걸요?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남자는 있어?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보잖아. 내니요? 없어요. 야빠리. 너 그럴 줄 알았어. 남자친구 있어봤자 뭐 허접한 남자겠지. 너한테 딱 그런 놈이 어울려. 아, 저녀니? 아니 저게 내 자존감을 긁어? 잠깐만 이거. 어, 내가 지켜볼 거야. 모자 벗어야 돼. 모자, 야 모자 벗는 거는, 아 모자 안 벗어. 모자 규칙. 뭐, 아씨 뭐야? 뭐 이건 없네. 어, 아 이거 모자는 저기 없네. 뭐지? 어, 저 뭐야? 모자. 아주머니. 어? 어디 갔지? 어! 뭐야? 뭐였지? 아니 어디 갔지? 모자만 덩그러니 남고. 어, 왔다. 샴푸. 네. 샴푸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알바구만. 아, 난 KH라고 한다.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저분은 무조건 들어가게 통과시키라고 그랬지? VIP 손님. VIP답게 맞이하자. 고객님, 어서 오세요. 지옥 전탕입니다. 오늘도 최고급 사. 어, 야 씨. 고객님. 야쿠르트 드릴까요? 어 씨. 괜찮으십니까? 고객님, 어. 등을 좀 씻어주지 않겠나?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잔데, 제가요? 이거, 씻으면 벗겨지는 건가요? 어, 이거 문신이 아니었나? 어, 이거 뒤. 어, 아, 이거 진짜 신이 벗어져. 시켜줬는데. 좀 아픈데. 끝났나? 너 말이야. 왜 이런 거에서 일을 하는 거지? 아, 시간에 젊은 사람이 말이야. 아,
아, 저 그게 목욕탕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라요. 어? 그렇구만. 저 영감 뭐 삼촌이나 뭐 그런 건가? 뭐 됐어. 이 목욕탕은 우리가 뒤를 봐주고 있는 곳이야. 우리의 중요한 수입원이지. 여기서 나오는 수익 하루마다 얼마인 줄 알고 있나? 응? 무려 한 명당 2,000원씩 10명 2만원이야. 그 중에 우리는 10% 수익을 떼가고 있지. 우리 덕분에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야. 목욕탕 주인은 짜증난 녀석이었지만 우리 말에 거역하는 법이 없으니까 뭐 적당히 풀어두고 있는 거야. 아가씨를 데려오는 것도 내가 허락해준 거야.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 많이 바뀌었어. 너 이런 것보단 우리 회사로 오지 않겠나? 너 같은 여자라면. 그래, 나쁘지 않게 대우해줄 수 있어. 아, 괜찮습니다. 아, 뭘 난다 그래! 난다 그래! 배짱도 좋구만. 너 같은 기집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게 아니야! 내가 하라고 하면 넌 닥치는 거 하는 거야!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어, 뭐야? 비가...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입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옷도 입었어. 손님? 와, 그냥 순식간에 죽여버리네? 손님? 신발도 신고 가고 있는데? 뭐 나쁜 놈들을 처리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여자분은? 그 여자분은 여기서 모자를 벗고 들어갔는데 그러고서 아까 거기서 귀신 같은 걸 잠깐 봤거든요? 아, 이거 청소음악이다.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그거네. 오늘은 실수 없이 아주 잘해줬구만. 역시나 마이나 씨를 부르길 잘했어. KHC도 왔었니? KHC가 어때 보였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 아, 좀 안 좋아 보이시던데요? 아이고, 그래, 역시 KHC도. 아유, 네가 와줘서 너무 다행이에요. 자, 그럼 청소하고 퇴근하렴. 아, 네. 청소해볼까? 어, 뭐야? 뭔 소리지? 그럼 벽을 좀 청소해볼까? 어,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게... 아 이거 진짜 청소 게임을 만들어놨네 아주. 어, 뭐가 좀 안 됐는데, 덜 됐는데. 됐다. 어. 어, 벽에 이런 건 안 치워도 되나? 좋아, 깔끔하게 청소가 다 됐습니다. 오케이. 깨끗하고. 이건 뭐지? 오씨. 네, 섬세하게 만들어놨네요. 뭔가 하우스 플리퍼를 보고 좀 자기들도 만들고 싶었나봐. 자, 잘 잡아놓고 깔끔하게 정리를 들어갑니다. 자, 오케이, 좋아. 이 모자는 어떡하지, 이거?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무슨 여자 머리카락 같은... 어? 어, 뭐야? 밖에 누가 벨을 눌렀는데? 카운터에 벨 소리가? 누구시지? 어? 어? 어, 뭐야 저거? 보일러실에서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연기가? 어?
뭐야? 어이구, 저기 누구세요? 어? 뭐야? 이쪽으로 숨었어. 뭐야 이거? 왕관? 불을 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아 됐다. 아 그냥 이거 뺄 수 있구나. 이건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무슨 일 있니? 연기가 나고 있어서. 아하, 너인가. 내가 고칠 테니까 목욕이라도 하고 있거라. 돌아가렴. 아, 네, 제가 아저씨 계신데 저 혼자 빨개 먹고 목욕을 하라고요? 아이씨, 뭔가 이런 게 또 있는데. 일단 씻어볼까? 면도기 누가 놓고 간 걸 오늘 쓰면 되겠구만. 아, 좋다. 그래도 이렇게 맨날 씻을 수 있는 게 어디? 저기요. 네?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머리 깜짝은 계속 깜짝고. 일단 찝찝하니까. 다행이다. 오늘은 여유롭게 목욕탕 문에 물이라도 좀 담고 갈까? 좋다. 뭐야 이거?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소치라니 누나타가 있습니까? 아, 네. 어제 그 분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은 ここの 従業員で. 소치니 있다 히를 私の 方に 投げて もらえませんか? 오리를 그쪽으로 던져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받으세요. 너무 높이 던졌는데? 다시 던질게요. 받으셨나요? 너무 높이 던졌나? 저기. 죄송합니다. 저쪽에 누나타가 있습니까? 네? 네, 여기 있어요. 제가 ここの 従業員で. 소치니 히를 私の 方に 投げて もらえませんか? 오리 여기 던. 알겠어요. 내가 잘못 던졌나? 왼손은 거들 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창문 밖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아니 뭐예요? 됐다. 튕겨서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계속 던져야 되나? 안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멀리 던져서 이게 살짝 던질 수가 없는데. 전 그만할래요. 혹시 이쪽으로 던져볼까? 안 나가지는데? 뭐야? 야, 던졌어 저쪽에서. 이걸 찾아야 되는구나. 저기 아까부터 당신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자꾸 절 찾으시죠? 저는 従業員인데. 소치니 있다 히를 私の 方に 投げて もらえませんか? 뭐야 이거 자꾸. 뭔가 있는데? 저쪽에? 야, 오리가 좀 이상한데?
됐다. 됐죠? 어? 어이구. 어, 오리가 점점 썩어 들어갔는데? 어, 뭐야? 어디 갔어? 오리가 점점, 어, 뭐야? 어, 숨는데 자꾸? 저기 오리가 자꾸 아크로바틱 잠수를 해요. 어? 어? 어, 뭐야? 어, 잡았다. 어, 이 오리 뭐야, 이거? 어? 아니, 이 사람이 뭐야 이거? 듣고 있습니다. 절로 던져달라는 건가? 아이씨, 아, 잘못 던지면 돌아오는구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올라온다. 쓰레기 봉투인가? 아닌데? 탈모치료. 어? 나무 관생보살 마하바냐바라밀다신경. 어이야. 아, 뭔가 이제 신사에 한번 들러봐야 되나? 어, 뭐야, 또 꿈인가? 아, 씨. 가기 싫다. 알바 거절할 거 그랬어. 너무 무서워. 어? 누구지?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너무 좋은데? 어? 누구세요? 할아버지? 어쩐 일이신지? 들어. 아이고 그냥. 야. 내가 그냥 막 들어와서 앉아서 미안해. 어젠 잘 잤나? 저기 목욕탕 직원이라고 하는 여자 목소리가. 아유, 뭐 시골이니까 뭐 가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이거 원래 시골 사람들이 원래 장난기가 많아서 그래. 그 생각을 해봐요. 그 귀신이 뭐니 이런 것들이, 어? 그 대부분 인적 드문 곳에서 나타나지 않니? 어? 우리 마을도 인적이 드무니까 예외는 아니에요. 아, 그래도 뭐 귀신이나 저주가 신경 쓰인다면 그 뭐 신사에 한번 가봐가지고 그 스님을 한번 만나보는 거 좋지. 그 신관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 신관이라면 어떻게든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야. 그래, 나도 그 마이나 씨가 불안해하면서 일하는 거는 걱정돼요. 꼭 한번 가보도록 해요.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자,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네. 아, 이거 뭔가 얘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날 대신 파리채로 때려버릴 거 그랬네 이거. 이거. 구멍을 뭐야, 이쪽으로. 이쪽 끌어당기고. 오늘 이 구멍을 한번 봐볼까. 뭐야 이거. 하얀색 뭔가가. 얘도 귀신한테 잡혔나? 왜 사과가 없어? 다 먹었어 누가? 이거 무서운데? 난 장실 한번 갔다 와서. 갔다 왔습니다. 자, 가볼까요? 오늘 출근을 또 시작해보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근데 저 퍼즐이 저렇게 없다고?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퍼즐을 모으지? 신사에 일단 한번 가봐요. 여기도 한번 더 들어갔다가. 어? 여기 그 여자분이 안 계시네. 어? 뭐야? 물건이 하나도 없어. 어서오세요라고는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비가 맨날 오네. 신사에 한번 가보죠.
물건이 하나도 없고. 아이고. 어허. 나무아비 타블. 당신이 집주인이 말한 마이나입니다. 마이나상. 이런 마을까지 잘 와주셨습니다.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나요? 연예인이랑 닮았다던가 그런 카리나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곤란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목욕탕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상한 일. 그렇겠지요. 당신으로부터 사악한 기운이 유진 스님이 당신으로부터 사악한 기운을 느낍니다. 당신이 여기 오고 나서부터 더욱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선 800만 신들의 축복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아브라카타브라 나무아미타불 아멘. 아 그리고 자 이걸 받으십시오. 이 부적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800만 신이 길을 비켜줄 것입니다. 신이 800만 명이나 있나요? 엄청난데? 이 부적만 있다면 해낼 수 있어. 네, 아. 개종하신데. 다 왔다. 오늘 제발 이상한 놈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 어? 네. 뭐지? 야, 여기 직원이니? 화로의 수리를 부탁받았는데 방금 수리가 끝났단다. 여기는 뭔가 으슬으슬해. 아 이런 거 더 이상 오고 싶지가 않아요. 화로는 이제 괜찮으니까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아 네 네 아저씨. 어쨌든 이제 수리가 된 건가? 어 저 좀 올려놔야겠는데. 장작 좀 떼야겠다. 장작 좀 떼고 오자. 아이고 손님. 네. 아이고 할머니. 면도기 물티슈. 물티슈 여기 있고요. 면도기 여기 있습니다. 좀 들어줘. 오늘은 친구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치매라서 좀 걱정이 되는구나. 아, 네 그러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데. 아니 여기 동네 사람들이 다 나한테 나를 지금 뭐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거야? 어? 아이고. 자, 불을 지펴줘. 둘, 셋, 네 개 정도 넣고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넣고 자, 하나, 둘, 두 개씩만 더 넣어. 하나, 이렇게 장작으로 이렇게 빼는 게 맞아 이게. 야 너무 가는데 저거? 잠깐. 됐다. 좀 여기는 왜 이렇게 불이 안 오르지? 남자 거는? 남자 거는 왜 이렇게 불이 안 올라가냐 이거? 여자 거는 팍팍 올라가는데. 됐다. 됐다. 이제 됐나? 좀만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손님 왔을 것 같은데? 가보자. 채팅이 자꾸 멈춰요? 왜 그러지? 아이고. 면도기. 어? 잘생겼어. 목욕은 피부에 좋아. 어 뭐야 여자. 자 손님 잠깐만.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 잠깐만. 할머니 저기 저 어디서 가지? 뭐야 지금 방금 뭔가 있었는데? 손님 꺼져주세요. 듣기야 변태야. 내가 왜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차별이라고. 남녀 차별이야. 아니 남녀 차별은 이 새끼야. 너가 남녀 더 빨리 이 마대자루로 두드려 맞기 전에 그냥 나가세요. 남녀 차별이고 나발이고. 지금 가세요. 자 나가세요. 이거 누구세요? 자 누구세요? 아니야. 샴푸 물티슈 면도기. 물티슈 면도기 샴푸. 면도기는 남자 손님보다 여자 손님들이 더 많이 찾는데? 나니? 이쪽 보지 말아줄래? 어이가 없네. 손님 내가 진짜 문신 있는지만 검사한다. 내가 진짜 문신 나오기만 해봐. 문신 뭐 어디 손빨래 하는 거 아니야?
어? 지금 뭐야? 지금 먹는 거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손님. 어? 물 떨어지고. 괜찮은 거지? 어. 딱 보고 있으라고. 온도 좀 측정해 볼까? 아니 여자께 왜 이렇게 자꾸 뜨거워지고. 뭐야? 이 사람 뭐야? 면도기. 아, 면도기. 있다. 사이비 죽여처럼 생겼는데. 질라핀. 질라핀. 질라 질라 질라핀. 질라핏핏. 질라핀. 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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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케스. 아, 저기 뭔 개소리죠? 질라핀. 아, 죄송합니다. 당신은 아직 칠라테케스의 신자가 아니었지요. 아, 칠라테케스요? 칠라핀? 칠라테케스를 모르시나요? 큰일이군요. 칠라테케스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신과 같은 존재 아니 그 이상의 존재인 것이죠. 칠라테케스와 저희가 한 몸이 되면 평화가 옵니다. 즉 우리들의 안녕과 평온이죠. 칠라테케스로 인해 우리가 모든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경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질라핀케? 질라핀케? 아셨습니까? 칠라테케스와 한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칠라테케스의 영혼이 깃든 바로 이것. 신자가 아니라면 보통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은 특히 100만원에 드리도록 하죠. 아, 돈이 없어요. 칠라핀 칠라테케스. 이럴 수가. 나중에 울고 불며 매달려도 칠라테케스는 당신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실컷 후회하십시오. 칠라핀 칠라핀. 아, 이 자식. 내가 아주 너에게 지옥 전탕의 맛을 보여주지. 아주 엄청 뜨겁게 만들어줄 거야. 여탕이 왜 이렇게 자꾸 뜨거워지고. 남탕은 점점 차가워지는데. 귀신 때문인가? 오씨. 점점 뜨거워지는데. 괜찮나? 얘 어디 갔지? 어, 네, 손님. 뭐야? 누가 문을 닫았어? 뭐야 이 사람? 면도기 바디오씨. 면도기랑 바디오씨. 저는 점술에 능통하여 손금의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봐드릴 테니 손을 한번 볼까요? 아,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아름답고 매우 부드러운 손이군요. 여성분의 손은 오랜만입니다. 어디 보자. 좋아, 부드러워. 이 마을과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군요. 이 마을에서 자라셨죠? 아, 아닌데요? 엊그저께 왔는데? 아, 그럴리가. 그리고, 이 선. 아주 중요한 선입니다. 과거에 이곳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육체적인 통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군요. 아닌데요? 아, 거짓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선도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매우 강합니다. 그렇죠? 놔주세요! 그럼 다음에. 짜증나. 이 사람 뭐지? 뭐하고 있는 거야? 질라핀? 칠라테케스가 부서졌어요. 분노하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영린을 건드린 게 분명합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칠라테케스를 분노하게 만들었으니 당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자식이 아주 짜증나네. 이거 그냥 나가달라고 할걸. 얘네는 물을 잘 안 흘리는데 여탕만 근데 물이 질질 흐르네.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뭐야, 또 왔어. 안녕하세요. 장동건? 이 사람은 괜찮나? 이 여자는 갔나? 뭐야.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나가주세요. 사우나에 들어가면 잠이 오는 걸. 나가세요. 그러다 죽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그러다 죽어요. 뭐야, 또 돌아다닌다. 뭐지? 이 사람 괜찮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난 토오루라고 하는데 내 쌍둥이 여동생을 찾고 있어. 혹시 뭔가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
그게 나도 잘 몰라. 지금 이 마을에 있다는 건 아는데. 당신 혹시 저 포스터에... 아, 저 포스터 봤구나.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제발 믿어줘! 이 마을에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대체 누가 저런 이상한 포스터를... 난 맹세컷 나쁜 짓 하지 않았어. 오해야! 여동생에 대해 뭔가 알게 되면 알려줘. 제발. 어? 슬로우 모션 남 갖고. 오. 아, 저 물이 그 귀신이 지나갈 때만 물이 생기나 봐. 전 직원의 여, 이 전 직원이 여동생인 것 같아요. 수상한데? 온다. 여탕 괜찮고. 물티슈 면도기. 면도기 여기 있습니다. 손님 물티슈 여기 있습니다. 응, 이런 곳에 있었구나. 찾았다고. 정말 넌 바뀌지 않는구나. 네? 처음 보는데. 이거 뭐야? 물. 야, 여기 봐. 이 뭔가 있을 때 이 물이 생기는 것 같아. 뭐지 이 물은? 이 물이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물이라고. 뭐야? 할머니? 우유, 우유가 없죠. 누구세요? 수건. 수건. 꼬맹이가 뭐라고 있어, 알바. 사회생활이라고 해본 적 없는 것 같은 아가씨가 이런 일을 한다고? 뭐 고생하라고. 할머니, 우유? 우유가 없죠. 할머니. 아이고, 이 할머니 이거 심해신 것 같은데? 어? 아이고, 저거 뭐야, 저거. 살이 저렇게 문신인 줄 알았네. 자, 조심하시고. 이 할머니 어떡하지? 우유? 우유가 없죠. 우유 어떻게 드려야 돼? 이거 우유가 왜, 우유 거기 있는데? 오씨. 괜찮나? 아저씨? 누가 왔다. 채팅방이 됐다 안 됐다 하지? 뭐야 얘. 바디워시 면도기 수건 샴푸. 수건. 뭐지?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가나시미. 슬픔. 괴로움. 분노. 이 목욕탕에 아주 깊은 여자. 진짜 존재만으로도. 뭐 임신하셨나? 어머니요? 나 진짜. 아니 이놈의 알바는 쉬운 알바가 아니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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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뭐예요? 뭐 하세요? 아저씨? 아, 수영하시면 안 돼. 뭐야? 왜 이래? 또 왜 저래 또? 선호. 죽고 싶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뭐야? 왜 이래? 여기 다 오면 남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거 봐. 이렇게 물이 나오면 뭔가 귀신 들렸나? 그 여자는 없어. 여기 있어. 이거 너무 무섭게 생겼어. 미쳤네 진짜. 뭐야? 뭐야 설마 그 아까 그 진짜 임신한 건가?
뭐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애를 낳았다고? 저놈 때문에 대체 왜 이런 짓을? 아비나 위험해. 그녀에게 끌려갈 뻔했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빨리 치워 빨리 치워. 가세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오씨 겁나 무서워지. 오씨 장난 아닌데지? 내 친구야. 왔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가 가지를 않아요. 우유가 없죠. 수고했어요. 아유 고생했구나. 오늘은 거울 청소를 좀 부탁해. 샤워기로 얼룩을 씻고 천으로 깨끗하게 닦으면 돼요. 오늘도 마무리 잘 부탁해. 아 네 거울이 언제 이렇게 더러워졌지? 거울이 너무 더러워. 아이고. 자, 깨끗하게 깔끔하게. 자, 자신 있게. 이렇게 됐어.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녹이 슬었어. 걸레도 더러워. 됐나? 괜찮네 이제. 뭔가 저 여탕 온도가 막 올라갈 때가 있어 그지? 샤워기 물 뿌리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천도 이거 안 갈고 계속. 됐다. 끝났다. 샤워 좀 할까? 또 그 머리 제발 저기 서서 샤워하라고 제발. 서서 샤워해. 아니 왜 자꾸 머리를 숙여. 뭐야? 누구세요? 딱 그렇지만 머리는 감아야 돼. 어제 일 때문에 욕탕은 싫어. 사우나에 들어가 볼까? 사우나에 들어간다고? 욕탕은 안 들어가고 사우나를 들어간다고? 지금 방금 저걸 보고? 힘내보자고. 위! 참는 거야?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위 왼쪽 위 오른쪽 왼쪽 위 오른 왼쪽 오른 위 왼쪽 위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뭐야 어쩌 한 번 더 도전. 뭘 도전해? 뭘 도전하는 건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홀드키. 뭐야 왜 줄어들지? 같이 눌러야 되나? 같이 눌러야 돼. 같이 나가서 왜 냉탕에 들어가자. 오케이. 더워. 이게 냉탕이구나. 시원해. 좋아, 한 번 더. 뭘 또 한 번 더야. 여자분 사우나 빡세게 하시네. 왼쪽.
마우스 버튼 왼쪽 왼쪽 오른쪽 됐어. 뭐지 저거? 다시 냉탕에 한번 식혀주고 가도 되나? 뭐 또 해야 돼? 또 해? 어쩌라는 거야 이거? 마우스 버튼 오른쪽 왼쪽 두 개만 아 왼쪽 이거 마우스 왼쪽 어디? 오! 뭐야? 뭐야 할머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료이치 텐카이. 내가 바로 고조 사토루 할머니 버전 할매 사토루. 우유 우유 있어? 내 우유 내 우유. 우유는 우리 슈퍼에 있어. 네가 가지러 오렴. 아, 네, 아니 우유를 가지러? 아니 할매 사토리 이거 이씨 할매 사토리 얼굴 눈 역시 눈이 너의 그 눈 어디선가. 아 이곳이 바로 유일하게 이 마을에서 에어컨이 있는 곳이야. 놀랬지? 우유? 가게 일을 도와주면 주지. 이거 이 상자에 들어있는 물건 전부 진열하렴. 아, 이걸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걸 이걸 여기다가 설마? 여기다 이렇게? 아 됐다. 세워. 이게 뭐지? 포테이토 칩인가? 아 돌아라 아 됐어. 이거 또 어디다 넣지? 뒤집어. 아니 왜 다 할머니 좀 똑같이 좀 넣지 왜 다 이렇게 이딴 식으로 놓고 난리예요 자꾸. 이거 크기가 다른데. 그리고 뭔가 이상한데 게임이. 여기가 맞나? 아 맞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아 여기 이거 다 이렇게 왜 이렇게 일일이 이런 식으로 넣은 거죠? 됐다. 다음은 이거야. 어 카레. 아니 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아니 제대로 넣으라고요 할머니. 그렇지. 아 됐어. 됐다. 그렇지. 됐어. 이렇게까지 놔야 되는. 됐어. 완벽해. 다음. 아, 뭘 또 자꾸 이렇게 빼빠로. 아니, 이거 어디까지 시켜 먹으려고 이거 무슨 다른 게임 하나 만들려고 저기 중인가? 이건 좀 어려운데? 뭐지 이거? 아닌데? 검은색 색깔에 맞춰서 넣어야 되나? 아닌데?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아 됐다. 아 거꾸로 옆으로 이게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뒤집어서 됐어. 아 이제 알았구만. 빨간색. 아 이게 힌트가 점점 이렇게 위를 보게. 그리고 이쪽으로 됐어. 똥색. 아 자꾸 왜 위에 달라붙냐. 됐다. 오케이. 다음 마지막.
제발. 이거는 뭘 것 같아요? 뒤집어서? 그렇지. 이건? 이렇게인가? 아닌데? 일단 딴 거부터 갖고 와보자. 이거 네모난 거. 네모난 거는 뒤집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저쪽이 위인가? 아 됐다. 이건 됐고 마지막 하나가 뭐지? 이거네. 야 이건 책, 책이면은 맨 아래다. 그럼 저게 저희가 맞는데 됐다. 이거 됐고 요게 어떻게 가야 되냐? 뒤집는 건 맞아. 뒤집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인가? 아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아 됐어. 끝났나? 우유 그리고 이거 네가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받으렴. 그건 그렇고 꽤 옛날 벌써 20년 전인가 그때의 직원이랑 판박이 같은 눈 그 목욕탕의 저주 너에게는 듣지 않나 보구나.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너를 노리고 있다? 아주 강한 저주랑은 다른 저주보다 훨씬 성가신. 하지만 그놈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직은. 난 여기 오래 있었으니 이것저것 알고 있거든. 조심하렴구나. 어 이거 뭐야? 이거 이 인형을 줬네? 우유도 가져가고 계세요. 뭐 또 우유를 주러 가야 되나? 자 돈도 받았고 할머니 우유 왔어요. 여기 있어요. 아이고 딸의 팔찌 돌려줬네. 딸 소중한 팔찌. 뭐야? 어? 요거? 어? 뭐야? 어? 혹시 뭐야? 할머니? 할머니 여기 뭐 하세요? 어? 할머니? 할머니 뭐 하세요? 어? 어? 할머니 거기 밑엔 아무것도 없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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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정신이 들었나? 죽은 게 아닌가 하고 깜짝 놀랐다고. 네가 죽으면 곤란해요. 정말이지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네?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알바가 없으면 곤란하니까 말이야. 이 목욕탕은 위험해요. 저주 받았다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전 못하겠어요 더 이상. 내가 다 미안하구나.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본데. 서비스업은 이것저것 꽤 힘들어요. 나는 마이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부탁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줘. 뭐야 이거? 오우씨 이러고도 계속한다고? 나도 벌써 도망갔다. 난 벌써 지금 차 타고 도망갔다 야.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그만두고 싶어. 어? 누구지? 또 집주인 아저씨인가? 어제 그 사람은 그 사람이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 마이나상? 마이나상 마이나씨 계십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제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어? 저기 그게 있는데? 그 저거 저 조각 그지? 저 저거 어떻게 먹지? 사과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마이나상 다행입니다.
당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목욕탕의 지하로 와주십시오. 지하가 있어요? 보일러실에 지하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부디 집주인에겐 들키지 않도록. 아, 네. 아, 지하로? 그래도 되는 건가? 어. 서랍 위에 뭐가 있다고? 오씨, 가야 되나? 채팅이 아프다고? 집에 오면 채팅이 고장나? 어, 이상하네. 왜 그러지? 저기 여동생에 대해 뭔가 알아냈나? 아, 아니요. 그래. 그런데 너 이름이 혹시 어떻게 돼? 어, 뭐야 이거? 세 번째 건 뭐지? 마이나예요. 마이나가 좋은 이름이네. 그럼 오씨. 위험한 사람이야. 위험한 사람. 저는 범인인가? 오늘 장사 잘 되네. 어서 오세요. 어, 이 여자분 코스프레 여자분 예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기 마을에. 도로 그 저렇게까지 안 잡히는 게 너무 신기하네. 이 사람 뭐지? 가면을 쓰고 있어. 어이, 퀴즈에 답해라. 1번 문제, 고구마와 닮은 장기는 무엇이지? 아, 네? 고구마랑 간? 그래. 고구마는 간과 똑같이 생겼지. 마치 간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 2번 문제, 먹어도 죽지 않는 건 뭐지? 똑딱똑딱. 시계는 왓치, 시계는 왓치. 먹어도 죽지 않는 거. 전부? 전부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떻게 이거? 뭐야? 뭐지? 뭐예요 이거 답이? 2번? 2번 뭐야 이거? 전부 안 죽을 것 같은데, 전부인 것 같은데. 고구마? 이대로. 좋아. 안타깝게도 고구마의 싹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어, 체리 씨앗은 된다고? 3번 문제. 눈이 있는 음식은 똑딱 똑딱. 시계는 놓았지, 시계는 놓았지. 아, 눈이 있는 음식? 아, 뭐지? 눈이 있는 음식이? 눈이 있는 음식이 뭐야? 뭐야 이거 답이 뭐예요? 고구마인가? 제법이건 고구마에겐 싹싹 눈이 있지. 4번 문제. 어느 날 젊은 여자가 마을에 왔다.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워서 금방 유명해졌지.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점찍었어. 자신의 옆에서 일하게 하기로 한 거야.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그 여자를 뺏겼지. 그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했지? 어? 뭐야? 설마? 어떻게 했지? 뭐야? 뭐야 이거 이 내용이 다른데? 불태웠나? 어, 설마 목욕탕 주인? 목욕탕 주인이 20년 전에 어떤 여자를, 되게 예쁜 아가씨를 저기 했나? 아, 체리 씨앗은 과육이랑 같이 삼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독성 반응이 생겨서. 아, 진짜? 이 감금? 글쎄, 어떤 게 좋아 보이나. 그럼 마지막 문제야. 5번 문제. 넌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똑딱 똑딱. 시계는 맞지, 시계는 맞지. 이거 이거 내 인생을. 아니야, 어떻게든 도망치겠지? 그래, 장난은 여기까지 하지. 그렇군. 굽고 있는 고구마의 상태를 좀 봐주겠나? 군고구마 장사. 뭐야? 3번. 3번 사물함? 3번 사물함. 이거 아닌데? 뭐지?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이거 아닌데? 여기다.
오! 아 타일! 아 이거 얻었다. 요거 하나 또 얻었어. 오. 오 여기 왜 이렇게 깜깜해. 어? 저건 뭐지? 어! 4번! 어? 201호! 열쇠? 지금 가야되나? 어? 뭐야? 아 들키면 안됐나? 아 들키면 안됐나봐. 201호 열쇠? 아 이게 이색 3호네. 어 뭐야 여기는 완전 멀쩡한 데인데? 뭐지? 집주인의 일기. 아 집주인이야? 아르바이트로 여자 하나 쓰기로 했다. 여자는 어리고 이쁘다. 손님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들뜨고 손님도 여자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들뜨고 손님도 많이 오게 됐다. 여자는 열심히 일한다. 나에게 유혹적인 눈길을 보내곤 한다. 어이 미쳤네. 이것 참 곤란하네. 나에게 반한 것 같아. 이제부터 이름으로 불러볼까? 그 여자의 이름은 요코야. 벚꽃 같은 아이란 이름인가. 그럭저럭 괜찮은 이름이네. 요코는 나에게 완전 푹 빠졌다. 그런데 이상한 놈이 우릴 방해해. 내 것인데 요코도 요코다. 그딴 놈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다니. 그래 요코를 지하실로 데리고 가자. 거기라면 나만이 그녀를 볼 수 있어. 20대 초반에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알려주지. 요코를 지하실로 데려가고 시간이 꽤 흘렀어. 슬슬 상태를 보러 가볼까? 그 녀석도 이제 확실히 알았겠지. 이제 요코는 나만의 것이야. 요코는 죽어 있었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임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 도대체 언놈의 아이지? 대체 언제? 아 오하라 웰시님 고맙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목욕탕 벽에 얼룩은 뭐지? 목욕탕에서 소리를 지르는 건 누구지? 여자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린다.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폐점 시간이 지났는데도 인기척이 느껴져. 하지만 아무도 없어. 도대체 누구지? 검은 그림자가 날 쫓아온다. 신관에게 재령을 부탁했지만 재령 같은 건 의미가 없었다. 그건 아직도 날 따라온다. 용서해줘. 난 아무 잘못도 없어. 신간이 말하길 그 녀석은 우무배라고 나에게 붙어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저주를 끝내는 방법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무리라고 한다. 아직인가? 신간에게 맡겨두면 괜찮아지는 건가? 이런 생활은 견딜 수 없어. 신간은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어떻게든 해야 돼. 조금이라도 빨리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야 돼. 빨리 저주를 끝내야 된다. 그 녀석을 부르자. 그때를 위해서 신간 따위에게 맡겨둘 수가 없어. 내가 해야만 해. 어 이거 뭐지 이거? 어 뭐야 이게 움직여지는데? 아 자석. 아 자석으로 끌고 오는 건가 봐. 아 자석으로. 아 됐다. 아 자석으로 끌고 왔어. 아 됐다. 아 됐어. 어 얻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버그로 얻었어요. 우리 이래도 되나? 나 자석으로 얻었어. 세 개 얻었나? 둘 셋. 아저씨한테 들키면 안 돼. 아유 아저씨 저기 지금 목욕 중이야. 목욕 중이죠. 어 여기는 못 들어가게 막아놨나? 어. 여기 못 들어가. 저로 가야 돼. 아니에요. 아씨, 아저씨가 나쁜 놈인데 어떻게 가지 이거? 아, 다시. 아, 내가 세이브 잘 해놓네. 화장실. 어, 이거 사과. 사과란 뜻인가? 어, 이거 화장실. 음악 틀어놓고
아, 벨 누르고 화장실로? 벨 누르자마자 저긴 거 같던데? 그렇지, 됐다. 어, 됐다. 간다. 가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렇지. 지하실로. 됐어. 지하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고? 어, 여기다. 아, 이게 숨겨놨구나. 와, 이게 나쁜 놈이네, 이게. 어, 됐다. 와, 이런 데다가. 아니, 지 혼자 저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 집착해가지고 이걸 여자를 여기다 숨겨놨다고? 뭐야, 지하가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게 이 개인이 뚫을 수 있는 정도의 깊이야?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야, 목욕탕보다 더 큰 지하가 있는데 이거 너무 싸매바 아니냐? 아니 이거는 거의 무슨 밑으로. 야, 이 목욕탕이 엄청 비싼 건물이었네. 이게 밑으로 높네. 밑으로 높아. 어, 깊은데 이거. 어, 어, 여기야. 어? 끔찍한 냄새. 어? 어, 뭐야? 스님? 스님 어디 계시지? 사람한테 사용했던 건가? 스님? 아니 여기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을 수가 있어. 아직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나? 금간대를 만져. 어, 여기, 어, 여기다! 어, 있다! 뭐야 이거? 어, 가위! 어! 움직였다. 내 배 안에서. 이런 상황인데도 살아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지켜줄게. 내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가. 나도 힘낼 테니까 너도 힘내. 미안해. 그 녀석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와, 여기 숨어 있었구나. 불쌍해. 어? 뭐야? 안, 어, 어, 뭐야, 스님! 와주셨군요. 옛날에 집주인이 한 여성에게 매료되어 어이없게도 이 지하실에 감금해버렸습니다. 그때 그 여성은 임신하고 있었으나 집주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결국 그곳은 그녀는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쌍둥이를 낳았고 출산을 인한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성은 24살, 당신과 같은 나이에. 어, 설마! 스님이 범인인가? 그것을 알게 된 집주인은 공포에 휩싸여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쌍둥이에게 토오루와 에레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동 보호 시설에 맡겼죠. 여기서 세상을 떠난 이름의 이름은 요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코의 아이가 돌아왔군요. 돌아왔다고요? 요코의 아이가? 잘 자라줬구나, 에레나. 어? 그게 당신의 본명입니다. 더 빨리 말해줬어야 됐는데. 당신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요코, 당신의 어머니는 우부메가 되어 집주인에게 씌이게 됐습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 우부메의 아이를 우부메가 죽은 나이와 같은 나이에 불태워 죽여야 됩니다. 집주인의 목적은 그것이죠. 난 저주를 범추기 위해 당신의 오빠인 토오루를. 아, 토오루가 우리 오빠? 오? 레이나님 거세요, 레이나님. 그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희생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망치세요. 집주인에게 붙잡히기 전에. 그럼 여길 부르질 말든가, 이 미친놈아. 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타일을 뭐 어디다 넣는 게 없는데. 아니 그, 아니 여길 왜 불러. 그걸 미리 얘기하던가.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아니 신사에서 이야기하라고. 밖에서 말하죠. 우리 오빠한테 나의 내 존재도 알려주고.
잠깐만. 나갈까? 뭐 여자 목욕탕 쪽으로 나가는 문은 아예 막혀있어. 뭔 소리지? 뽀글뽀글 소리 뭐지? 뭐지 이거? 어? 뭐지? 어? 뭐야 이거 뭐 실사야? 뭐야? 기절시켰어. 뭐야? 야 이거 시간 저거 익숙하다.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해야 됐었지? 이게 뭐 해야 돼? 죽을사. 지워. 죽을사 지워. 그 다음에 안돼 죽어 안 죽어 지워. 여기 안돼 지워. 안돼 뭐야 왜 안돼 안되죠 지워. 안돼요 올라오지 마 뽕이 문 잠가 지워 빨리 지워. 안돼 물 잠가 빨리 안돼요 올라오지 마세요 안돼 빨리 됐어 물 잠가 저쪽 물 누가 잡고 키니 하지마 하지마 제발 그만해. 됐나? 뭐지? 뭔데? 안돼 야 지워. 아니 도대체 안돼요 죽을사 안돼요 나 안 죽어 나온다 죽었어 안돼요 야 하지마 하지마 번개가 다 아까 청소 열심히 해놓은 게 여기서 도움이 되는구만. 안돼 지워 지웠어. 이쪽 뭐야 이걸 또 뿌리고 지워야 돼. 뿌려 가지 청소 공격할 거야 자꾸 이렇게 청소 공격할 거야. 아니 진짜 이게 아니 가지 들어오네 이게. 기가 막히게 이제 스프레이 아니 이렇게 더럽게 칠하지 말라고 아니 이렇게 화학적인 공격을 하다니 이젠 귀신도 많이 늘었어. 이게 대학 나왔나? 화학과 나왔나? 됐다. 뭔데? 안돼 들어와줘 오지마 왜 안 나와줘 뭐지 이거 왜 안돼 뭐야 이거 안 나와줘 안돼 오지마 그대로 있어 왜 안 끝나 안돼 씨 나오지마 가만 있어 왜 이거 왜 안 끝나는 거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니 이거 안 끝나 아씨
아, 정말. 아 됐다. 아, 돌려. 아, 온도도 조절해야 돼? 아 뭔데? 온도를 어떻게 조절? 아, 나 뭐 미친 진짜. 아 진짜. 아 가지가지하네 진짜. 이거 뭔데 이거? 아 이거 아 스미마셍 스미마셍 미친놈아 청소 괴물아. 아 온도 조절 온도 조절. 아 진짜 제발 이게 과학적으로 나오네 이게. 어디야 일단. 온도 조절. 이거 진짜 너무 뜨겁고 차가워도 안 돼. 아 됐다 됐나? 됐다 살았어. 청소를 잘해서 살았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귀한 일인 거야. 뭐야 여긴 호수? 뭐야 뭐야 아저씨 안 돼. 아 아파트로 빨리 도망가자. 아 저 아저씨도 같이 탈출했어. 어 나가 나가 아파트로 빨리. 어 이것도 문도 닫았어. 빨리 아저씨 오신다. 빨리. 숨을 데도 없는데 아파트에 지금 아파트 숨을 데도 없다고. 야 문 열쇠 막아야지. 안 열리죠? 열쇠 바꿨죠? 이 유리창 이거 난 일본 이 유리창이 너무 위험하더라. 저 깨고 들어오면 어떻게 뭐야? 뭔 소리지? 야 이거 검 뭐야 저거? 뭐야 뭔데? 설마 안 돼. 아 설마 안 돼. 날 가둔다고? 나 들춰봤나 봐. 우리 오빠는 어떻게 된 건데? 아니 나 불태우려고 그러나? 이거 어떻게 끌고 가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야 오빠 나라고 이 바보야 나라고 제발. 어? 아니 동네 사람들 아니 뭐 좁아터진 동네 사람이 한 명이 없어 지금. 어? 아 배드엔딩이라고요? 오니짱 설마 이거 지하실 계단 다 내려가는 거 아니지? 쓰레기통 버리려고? 아니 언제까지 가는 거야 언제까지? 할아버지 힘 겁나 세.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스님이 그냥 우리 오빠한테 얘기해줬으면 되잖아 우리 서로의 사이를. 아 스님은 어디 갔어 지금 스님은. 아니 같이 힘을 합쳐서 아저씨를 무찌르면 되는데. 설마 나 불태우려나 보다. 설마 진짜 불태울 건가 봐.
미친놈. 아, 넣었어. 기절시켰는데 정신에 있는 그 상태인가 보다. 이 소리 들린다. 어, 머리카락 봐. 밖에서도 무슨 일이 있는데? 봤어? 얼굴? 지옥정탕, 지옥전탕 리메이크였습니다. 더 베스하우스. 어쨌든 뭐 잘 리메이크했네요. 괜찮네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진엔딩을 한번 보러 출동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더 베스트룸 지옥전탕 두 번째 엔딩, 그리고 또 진엔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배드 엔딩을 봤는데요, 오늘 나머지 두 개, 이 4일차를 다시 하면 된답니다. 4일차. 오오오오오 4일차 나왔다. 알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제 그만둘 거야. 어? 누구지? 이 시간에? 또 집주인 아저씨인가? 아, 이제 그 아저씨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주인공 여자입니다. 프리비어슬리 온 지옥전탕. 주인공은 고아원 씨. 어? 마이나 씨? 마이나 씨 계십니까? 나미타불. 어? 주인공은 고아원을 이제 나와서 이제는 사회생활을 대도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딱히 할 일이 없자 이 시골에서 일해보는 건 어떻겠냐며 이 목욕탕에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목욕탕 주인의 갖고 있는 건물 중에 한 칸을 또 빌려가지고 살고 있게 됐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약간 귀신이 나오는 것 같은, 약간 저주받은 목욕탕 같은 그런 느낌. 과연 주인공은 이 저주를 풀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해보죠. 누구세요? 아, 다행입니다. 당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목욕탕의 지하로 와주십시오. 보일러실에 지하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부디 주인께는 들키지 않도록. 아, 네, 네. 이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뉴진스님이 또 왔다 갔는데 여기도 뭐 있지 않을까?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오우씨. 이 옆방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202호 키가 이게 우리 집 키고, 어? 202호 키. 어,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밖에 없네. 나머지도 어디서 모아야 되는데. 아, 이것도 설마 그 밑에 알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제 옆방 이거 들어가긴 했는데, 옆방에 집주인 방에 이까 게임인가? 업적 받아봐야 이거. 저기 여동생에 대해 뭔가 알아냈어? 아, 아니요? 그래? 그런데 너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지? 어, 에레나예요. 네가 에레나구나. 그렇구나. 내 동생 에레나. 다행이야.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102호는 신관의 집이야. 지금은 나에게 빌려주고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102호로 와줘. 반드시 도와줄게. 어, 됐다. 근데 열쇠를 주고 가야지. 오빠, 어, 좀 이따 가면 되나? 아, 이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아 이렇게 되네. 고구마 아저씨. 아저씨. 어이 퀴즈에 답해라. 1번 문제 고구마와 닮은 장기는 무엇인가? 똑딱 똑딱 시계는 왓츠 시계는 왓츠. 간이요. 맞아. 고구마와 간은 똑같이 생겼지. 2번 문제 먹어도 죽지 않는 건 무엇인가? 고구마의 싹이요. 좋아. 안타깝게 고구마의 싹으로 사람이 울죽여. 눈이 있는 음식은 뭐지? 고구마요? 제법이건 고구마에겐 쌍눈이 있지. 4번 문제 젊은 여자가 마을에 왔어 어느 날.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워 금방 유명해졌지.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점찍었어. 자신의 옆에서 일하게 하기로 한 거지. 근데 다른 남자에게 그 여자를 뺏겼어. 그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했지? 뺏겼다고? 어. 감금했다. 글쎄 어떤 게 좋아 보이나. 그럼 마지막 문제야. 5번 문제 넌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불태워져 죽는다? 아니야. 어떻게든 도망친다. 그래 장난 여기까지 하지. 그렇구만. 굳고 있는 고구마의 상태를 좀 봐주겠나. 어. 어, 3번 열쇠 얻었죠? 이거 다 이거 버려도 되나? 어. 자 3번으로 3번이 아마 이쪽이었던 걸로 기억해. 여기 됐어. 자 이 조각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거 4번도 있었는데 이게 어디 있었지? 이게 우리 오빠였다니. 우리 오빠 장동건 닮았다. 이렇게 보니까 미남이야. 눈 물린 장동건 같지만 이거 어떻게 아 끈다. 이게 어디서 내가 저걸 얻었는데 이 안에 있었던가? 여기 있다 맞아. 4번 요것도 가져가야지. 주인공 방 안 테이블에 열쇠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아 진짜? 그것도 얻어갖고 올까? 201호 열쇠 좋아. 201호도 들어갔다 와야지. 201호도 들어갔다 오고 어저께 봤던 부분은 좀 약간 빠르게 지나갈게요. 201호 자 201호 여기죠? 바로? 어? 이게 조각이 그냥 바로 나와져 있네? 어 원래는 여기 어디 들어있었는데? 이게 요약하자면 목욕탕 주인이 아르바이트로 여자를 한 명 썼는데 그 여자한테 혼자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여자가 자꾸 다른 남자들한테 막 친절하게 대하니까 가둬버린 겁니다. 지하실로 가둬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자분이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애를 그 지하실 감금된 데서 낳고 죽고 이 쌍둥이가 남녀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가 각자 어디로 맡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갖고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녀들을 찾아서 같은 나이 그 여자가 죽었던 24살 나이에 불태워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또 뭐 없나? 그럼 나중에 도망칠 때 약간 오빠 집으로 도망치면 되겠구나 이번 엔딩에서는. 그죠? 그게 핵심이네. 맞죠? 자 그러면 안에서 사장님이 목욕하고 있으니까 이걸 누르고 잽싸게 들어가서 화장실로 숨어 있으면 얘가 나가겠지? 그렇지 나갔을 때 나갔을 때 이때 들어가는 거지. 이제 들어가서 지하실로 간다. 지하실로 가서 오케이. 다른 거 안 움직이고 그리고 뭐 없고 이거 치우고 이 목욕탕 사장님이 이 아들을 현상수배 내린 것 같아. 뭐 야쿠자랑도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은 경찰서랑도 연결되어 있겠죠. 자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고요.
들어가자. 여기야. 이 목욕탕 지하에 이 정도의 지하시설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지만 정말 엄청납니다. 뭐 전쟁 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곳에 가다 놨다는 거죠. 옛날 주인공의 엄마를. 어. 여기야 여기. 됐어. 이곳이야. 끔찍한 냄새. 이걸 사람한테 사용하다니. 뭔가 소리가 들려. 여긴가? 이건? 가위. 이게 여기 갇혔던 여자의 편지. 그 편지. 움직였다 내 배 안에서. 이런 상황이든 살아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지켜줄게. 내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가. 나도 힘낼 테니까 너도 힘내려. 미안해. 그 녀석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왜 안 나가졌지? 뉴진스님? 와주셨군요. 옛날에 집주인이 한 여성에게 매료되어 어이없게도 이 지하실에 감금돼 버렸습니다. 그때 그 여성은 임신하고 있었으나 집주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결국 그녀는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쌍둥이를 낳았고 출산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여성은 24살, 당신과 같은 나이였죠. 그것을 알게 된 집주인은 공포에 휩싸여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쌍둥이에게 토오루와 에레나란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에레나죠? 그리고 아까 그 남자가 토오루? 아동보호시설에 맡겼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떠난 여성의 이름은 요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코의 아이가 돌아왔군요. 나 마음이 답을. 돌아왔다고요? 요코의 아이가? 하, 잘 자라줬구나 에레나. 그게 당신의 본명입니다. 더 빨리 말해줬어야 하는데 당신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요코, 당신의 어머니는 우부메가 되어 집주인에게 씌이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우부메 아이를 우부메가 죽은 나이와 같은 나이에 불태워 죽여야 합니다. 집주인의 목적은 그것이죠. 나는 저주를 멈추기 위해 당신의 오빠인 토오루를 불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줬죠. 그러니 당신이 희생될 필요 없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이 집주인, 이 뭐야, 집주인을 고소하면 되는 건데 지민 운인 것 같습니다. 내 오빠 보고 죽으란 얘기 아니야. 이스님은, 난 이스님도 이상한데. 그런데도 도망치세요. 집주인에게 붙잡히기 전에.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스님. 아니 이 새끼야, 신고하라고. 야 신고하세요 스님. 스님 신고하세요. 뭐야 어디 갔어? 어? 아니 왜 신고를 안 하냐고. 증거가 없어서 그런가? 그것도 날 도망치라고 해놓고 자기가 보호해주면 되지. 그래 난 알려줬다. 아 네가 알아서 하렴. 이런 뜻이야. 가자. 깜짝이야. 뭔 소린가 했네. 뭐야? 뭐가 뽀글뽀글거리지? 이건? 또 잡혔어. 아니 이거 또 해야 돼 그럼 이거를? 이걸 두 번 해야 된다고? 뭐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청소하는 거 청소하는 일인데. 아 근데 나가도 되나? 아닌가? 지우기 뭐야 된 건가? 나가 되나? 뭐야 나가면 안 되나?
나와졌는데? 어? 안 되나? 씨, 뭐야 이거. 나와도 돼 그냥? 안 해도 돼? 아 스킵이 된다고? 아 스킵이 되는 거 한 번 깨면 이 더러운 아저씨야! 꺼져! 우리 엄마를 저 변태 같은 놈 오빠! 오빠! 오빠한테 가야 돼 오빠한테 오빠! 빨리 나와주세요! 아 빨리 해요 오빠! 원펀치 투펀치 쓰리펀치 원펀치 여자 아 날 이렇게 때린다고 그러지 마세요 뭐야 오빠가 없어 오빠 나 언제든지 오래 덮고선 집 비워놓고 어디 간 거야 안돼 또 끌려간다 씨 날 몇 대를 콤보로 친 거야 지금 한 7콤보는 되는데 어? 나 불태워 죽이려고 그런다. 아, 나 24살 생일 때까지 기다린 거구나. 이놈이. 내가 아직 23. 갑자기 물이 물을 뿌렸는데? 기름을 뿌렸어. 기름을 뿌렸구나. 오빠 왜 자전거 타? 아까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날 찾아와줘서 기뻐 나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어 의외로 형제가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 아직 실감이 나진 않지만 목욕탕 불타는 거 봐 2주 전에 신관님이 나한테 연락을 했어 엄마에 대해 과거에 대해 그리고 여동생에 대해 전부 알려줬어 저주를 푸는 법을 알고 나서 이게 내가 할 일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왔어 신관이 불러서 온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 이 마을에 온 거야 설마 여동생과 만나게 될 거란 상상도 못했지만 아, 아까 엄마를 풀어주고 싶은 거구나 얘는 되게 착하네 말려들게 해서 미안해 마지막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그리고 내 양말 속에 있던 건데 이걸 받아줘 이건 꼬리 낸다는 203호 열쇠 그럼 슬슬 가볼게 어딜요? 오빠 안 돼요 오빠 그러지 마 와 저걸 저렇게 들어간다고? 와, 엄마를 야 저주 풀려고? 그렇군요. 당신은 지금 유령 그러니까 괴물이 저 목욕탕에 붙어서 그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저희 토오로 씨가 그 재물이 됐다? 뭐 그런 얘기신가요? 네. 저기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누구라뇨? 어? 이 부족 뭐지? 뭐야? 이 부족 안에 있는 이건 뭐지? 탯줄! 내 탯줄이다. 저 목욕탕이 저렇게 큰 거였어? 저렇게 컸다고 2층이었어? 오빠가 진짜 너무 대단한데? 거의 뭐 귀멸의 칼날 활락
활락편 그거에 맞먹는 이제 그 마지막에 약간 거기도 이렇게 폐허처럼 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움직인다. 저 화로. 어? 뭐야? 손? 아직 엄마가 엄마 귀신이 아직 안 죽었어. 오빠의 희생으로도. 더 베스하우스였습니다. 이번 엔딩은 새드 엔딩이었네요. 다음 엔딩은 지금 진 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진 엔딩이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이걸 다 봐야지 진 엔딩을 볼 수 있는 구조구나. 노래도 다른가? 노래도 약간 다른 것 같아. 엔딩마다 노래가 다르네. 하지만 스킵하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었겠지만. 자, 다시 한번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진엔딩으로 들어가죠. 나왔다. 됐어. 알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이상은 그만두고 싶어. 쿵쿵쿵. 주인 아저씨인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마이너 씨. 뉴진 스님입니다. 마이너씨. 203호 열쇠? 오! 됐어. 에레나? 탯줄! 탯줄과 에레나. 좋아. 스님도 고소하자. 해피엔딩에서는 내가 볼 땐 스님도 고소해야 돼. 스님 이 새끼가 다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입 닫고 있었어 지금까지. 여기 이거 203호 가서 저것도 먹고. 좋아. 누구세요? 다행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욕탕에 지하로 와주십시오. 보일러실에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들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203호 들어가 보자. 이거 여기 완전 살벌한데? 타일도 얻었고. 이렇게 무서운 곳이야? 이런 데서 내 방을 지켜보고 있었어? 와. 됐어. 이쪽도 끝났고. 또 뭘 해야 되는 게 있나? 신사로 바로 가요? 저것도 얻어야지. 저 열쇠도. 우리 고졸 사토루 할머니 코스프레는요? 네, 허줄 다 얻고 신사로 일단 목욕탕 한번 가야 돼. 깜짝이야. 나올 때마다 놀래네. 너 이름이 어떻게 되니? 저는 에레나예요. 이건 에레나라고 해도 돼? 그렇구나. 다행이다. 네가 살고 있는 백이오는 신관의 집이야. 지금 나한테 내가 살고 있거든. 백이오로 와줘. 도와줄게. 그냥 같이 가 임마. 같이 가라고. 이분도 해야 되잖아 이것도. 그 줄 봐서 봐라. 고구마와 달분당 똑딱 시계는 놓았지. 시계는 간이랑 똑같아. 이번 죽어도 죽지 않는 건 고구마 좋아. 고구마 싸구려 사람은 못 죽이지. 눈이 있는 것은 맞아. 고구마 쌍눈이 있지. 사법 문제. 젊은 여자가 마을에 왔는데 점 찍었지. 어떻게 됐지? 감금했죠. 좋아. 5번. 넌 어떻게 되니? 어떻게든 도망친다. 야, 장난 여기까지. 고구마를 좀 봐주겠나? 네. 이거 비키고. 오케이. 3번. 이것도 해야죠. 이것도. 오케이. 자. 3번. 이거 조각 하나 얻고 들어가서 이거 4번 열쇠 얻은 다음 4번 201호 열쇠 얻고 다시 나가서 자
아, 저 위에 저거 또 안 해도 되게 또 꺼내져 있던데 퍼즐이. 자, 집주인의 일기. 범인들은 꼭 이렇게 일기를 써놓을까? 이 보통 사람들도 귀찮아서 잘 안 쓰는 거를 겁나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사이코패스 살인범들이 이런 것도 잘할 거야 아마. 꼼꼼하니까 약간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죠. 이것도 이게 또 일기. 나중에 어떤 여자를 납치해다가 감금해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원래부터 임신하고 있어가지고 애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귀신 들러붙었다. 지금 그걸 처리하려면 그 자식들을 24살에 데리고 와서 불태워 죽여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 좋아, 이제 모든 걸 다 됐고 이제 신세로 가볼까요? 자, 일기를 써야 우리가 내용을 알죠. 아, 그러게 그러게. 어디 있는지 설명충은 필요하니까요, 그죠? 설명이 해줘야 되니까. 신사 여기 여긴가? 어, 여기 갑자기 뭐 저게 생겼어. 어, 여기 이건가? 어. 오. 오. 뭐야 이거? 아이씨. 아이씨. 이런. 어? 뭐야? 맞았나? 하나가 없는데? 어? 맞았어! 어! 야 역시 천재! 미쳤다 ENFP. 야 씨 한 번에 맞추네 이거를. 이거 오니 아니야 오니? 약간 어? 어? 하나는 없는데? 아 어,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어 일렀어 일렀어. 어 아 누르니까 됐어 누르니까. 어 와 이곳에 어 온갖 부적이야. 이건 뭐지? 토우루? 아 토우루의 탯줄과 내 탯줄 두 명의 탯줄을 다 얻었어. 우부메는 일본의 요괴다. 출산으로 사망한 산모의 혼이 요괴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부메로 변한 죽은 어미에게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원념이 있다. 아이를 위협하는 존재를 매우 증오하여 죽은 장소에 묶여있는 존재로서 그 땅을 맴돈다. 아 그래서 뭔가 나한테 허튼 수작을 부렸던 놈들을 다 죽여버렸구나 그 귀신이. 그죠? 나한테 자꾸 허튼 수작만 부리려고 그러면 애들이 이상해졌거든? 죽은 장소에 묶여있는 존재로서 그 땅을 맴돈다. 드물지만 사람에게 씌이는 경우도 있다. 우부메의 아이를 우부메가 죽은 나이와 같은 나이에 불태워 죽임으로써 쫓아낼 수 있으나 속박이 풀린 우부메를 세상에 풀어놓게 된다. 아 쫓아낼 수 있지만 이걸 세상에 풀어놓는 거구나. 그러나 과거에 한번 우부메에게 아이와의 인연을 보여줘 변화를 일으킨 기록이다. 아 그래서 탯줄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제 알겠다. 아까 오빠의 방법은 틀린 방법이었어. 오빠의 방법은 그냥 그건 저주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메를 세상에다가 풀어놓는 꼴이 됐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의 탯줄을 보면 탯줄을 보고 이제 달라지겠죠? 오빠가 희생하지 않더라도. 가족도 생겼고 이제. 자 그럼 이거를 해볼까? 띵동 누르고 빨리 가서 화장실에 빨리 숨어버리자. 맞지? 나가시죠. 나갔고 뛰어가자. 저기 한 번 더 가야 돼. 어 개연성 확보 있네요. 이거 나쁘지 않네. 이거 빼주고. 스님이 제일 진짜 어? 스님 입장에서 근데 귀신이 풀리는 게 제일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귀신의 저주를 푸는 게 제일 최우선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 됐다. 가자. 아니야 밖에서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이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스님도 이거 참 이거 위험을 창조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근데 눈치가 없는 스타일이야. 눈치가 없는 스타일. 어 스님도 약간 잘못 알고 있었던 거긴 하네요. 아니 이런 끔찍한 냄새야. 이게 니네 엄마 니네 엄마가 항 쓴 거거든? 야 이걸 사람한테 사용했나? 니네 엄마한테 쓴 거거든? 어 여기 뭔가 있어. 가위? 여기 있다. 이 지금 이때 있었던 아이가 있었다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편지. 그러고 어 나가지지가 않아. 이러고 뒤를 딱 돌아보면 없어. 어. 보고 딱! 어 없네.
돌아보면 네, 내려왔다. 아,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거구나. 와주셨군요. 옛날에 한 여성에게 매료되어 집주인이 기아실에 감금해버렸죠. 그 여신은 임신하고 있었지만 집주인은 걸 몰랐습니다. 여기서 쌍둥이를 낳았고 출산에 과다출혈로 죽으셨죠. 24살 당신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집주인은 공포에 휩싸여 나에게 달려게 했죠. 전 토오로와 에레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동 보호시설에 맡겼어요. 여기서 세상을 떠난 이름은 요코입니다. 요코의 아이가 돌아왔군요. 그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시죠? 하, 잘 자라줬구나 에레나. 띠로리 띠로리리리. 그게 당신의 본명입니다. 당신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요코, 당신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우매가 돼서 집주인에게 씌이게 됐어요. 저주를 풀기 위해서 우매 아이를 우매가 죽은 나이와 같은 나이에 불태워 죽여야 됩니다. 집주인의 목적은 그것이죠. 난 이 적주를 풀기 위해서 당신의 오빠인 토오를 불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걸 받아들였죠. 그러니 당신이 희생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망치세요. 집주인에게 붙잡히기 전에 그 여기까지 부르질 말든가. 그럼 여기까지 그냥 알려주고. 올라가자. 다시 가자. 자, 이제 진엔딩인가? 아,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는 편이라. 가볼까? 어디서 뽀글뽀글 소리가? 여긴가? 설마, 설마 또 준비 또 나온다. 또 나 물에다 처박을 것 같아. 나온다. 나온다. 뭐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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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희 탯줄이에요. 엄마의 쌍둥이. 됐다. 좋아. 이제 안 싸우는구나. 뭐야? 잠깐. 나미타불, 더 이상은 참아올 수가 없군요. 지금까지처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보여드리죠. 이제 그만합시다. 니 뭐라 그러는 거야 이 멍청이가. 부처님의 은혜 부따 회피. 마오메트. 마오메트는 고라니인데. 저기 시타르타키. 이 녀석. 부처 회피. 부처 부따 스플렉스. 아이고. 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장난해? 장난해? 죄송합니다. 더 빨리 경찰을 불렀어야 했는데 나는 그저 저주를 받는 것으로 집주인이 반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게다가 요코가 집주인의 씨였다는 걸 알았을 때 요코 씨가 복수하고 싶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코의 유일한 소원은 복수라고.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나는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방임하는 존재. 800만 신께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분들의 말씀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던 겁니다. 800만 신의 뜻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요코는 복수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요코는 어머니로서 당신들을, 아이들을 매우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어서도 여전히 아이들을 지키려 한
그야말로 매우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요코는 자신의 아이들과 만나고 싶었던 거로군요. 에레나상, 고맙습니다. 나미타불. 당신은 요코, 당신의 어머니와 저를 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목까지 앞으로 살아주십시오. 아, 108배로 단전인 근육이야. 아, 스님이 불교에 귀의하시기 전에 야쿠샤셨대. 어쨌든 전부 끝났구나. 나도 신관에게 모두 들었어. 그리고 나의 의지로 여기에 왔어. 요코씨? 아니, 어머니의 저주를 풀기 위해 난 우매를 이 세상에 풀어놓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었어. 아, 얘도 알고 있었구나. 저주를 끝낼 수가 있다면 이딴 세상에 미련 따윈 없어 하고 생각했지. 그런데 내 방법은 잘못된 거였어. 넌 정말 대단해.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다 해결해버렸잖아. 아직 실감은 나지 않지만 네가 내 여동생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아, 저기,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난 여기 조금 벗어난 시골에서 살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마을이지만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이래저래 행복하게 지내고 있거든. 괜찮다면 나랑 같이 않을래? 아니? 응? 응으로 가야겠지? 그거 참 잘된 생각이군요. 좋아! 그럼 같이 가자고? 나뭇가지가 찌를 것 같아. 오빠 트럭이야? 가요 오빠. 뒤에 뭐가 있나? 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스님 안녕히 계세요. 고조 사토루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름 모르는 이상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름 누구셨더라? 안녕히 계세요. 엑스트라분 따라오지 마시고 거기 계세요. 엑스트라분 거기 계셔주세요. 아, 치매 할머니셨나? 아, 엄마도 뒤에 있었어? 아, 뒤에 엄마가 있었다고? 와, 여기 되게 좋은 곳인데? 너무 아름답다. 나 되게 예뻐. 와, 나 완전, 아니 약간 애매하긴 한데 미인인데? 어쩐지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카리나 닮았다고 하더라. 오빠는 장동건 닮고 난 카리나 닮고. 아, 노래 좋아. 저기 뭐야, 저게 오빠, 저게 오빠 동네 마을 사람들이야? 저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이 농촌에 사는 순박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코스프레거리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데? 오빠? 이 뭐 귀신 동네야? 이 농촌에 사는 순박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저 야쿠자? 야쿠자 아니야 저거? 앞에 저 누굴 쫓고 있는 것 같은데 죽이려고? 심행공구리 치려고 그러나? 오빠 채무자가 야쿠자한테 쫓기고 있어. 이곳에 안녕하세요. 순박하신 분 농촌에서 덕후 오빠, 여기 농촌 맞지? 이 순박한 사람들과 함께 살 생각에 너무 기뻐. 나 너무 예뻐. 연예인 데뷔할까? 저기 사람들이 음악 좋다. 노래 좋네요. 아, 여주인공 되게 예뻤다, 그죠? 아, 네, 아주 훌륭하게 끝났네요. 아주 훌륭한 작품. 레이나님 고맙습니다, 레이나님. 키어스트 패덤은 너무 그래픽이 좀 후져서. 감사합니다, 레이나님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에서 온 에레나예요. 다 손을 흔들어준다. 좋은 사람들이야. 여기, 여기 염색. 안녕하세요. 저기 농촌에 저 사이비 종교 사람도 있네. 에레나 트로트 가수 이름 같다고? 엔카 가수 이름 같아? 어 좋네. 저기 사진 찍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 노래 좋다. 도시가 얼마나 큰 거야 여기. 마을이 거의 뭐 이거 김포 수준인데. 야 이 정도면은 땅 부자 아니냐. 여기 왜 이렇게 크냐. 여기 논밭이 그냥 뭐 호남 평야야. 이 평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이 벼 엄청 긴 활주로야. 아 지금 나와요? 지금 나오나? 이거 지금 내가 김포 전체를 돌고 있는 느낌인데 이거 지금. 아 저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저 골프 농촌 마 야구인가 야구? 10만 평. 그러니까 오빠 혹시 나를 염전으로 데리고 온 거야? 이게 논이 아니라 바다였어? 지금 매우 불안해졌어. 너무 넓은데 사람이 없어. 개발 오지. 됐다. 이제 됐다. 저 외국 사람 아닌가 저거는? 아까 그 외국 사람인데 저 사람 원래 저 지나간 사람. 땡큐 포 메이킹. 그 재밌었습니다. 자 베스트룸이었습니다. 아주 뭐 훌륭한 게임이었고요. 지옥 전탕 이게 다시 만들어진 이유는 그 이게 좀 옛날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AS 차원에서 아예 리메이크로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엔딩도 더 좋게 바뀐 것 같고 훌륭하네요.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에 엄청난 엔딩이었네요.